이제 이거 지금 나오나요 이제?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요거는 이제 이분들이 방송 켜기 전에 미리 오셔서 채팅하시는 거라. 랩파. 네, 반갑습니다. 이게 지금 그 방송 그것 때문에 알림이 안 뜨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78년생이시죠? 저요? 79년생. 아, 79년생이시구나. 네. 아, 그 왜 저는 그 제가 최악의 세대로 78년생 형들을 이렇게 해 놓거든요. 카테고리를. 누구 자기 주장에 감하세요. 그 김성애 네. 배성재 님. 아, 아 배성재 아나운서도 네. 아, 맞다. 맞다. 매직방 님. 아, 또 슈카 예. 형은 슈카, 빠른 79. 빠른 79. 예. 네. 슈카 님은 그러니까 슈카 님이 제 진짜 친한 친구랑 어렸을 때 동네에서 같이 놀았던 친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한 살 형인데, 그러니까 학년은 한 살 위인데 예. 같이 놀았다고. 아, 그게 다 이게 연결이 되네요. 뭐 그냥 다 예. 족보가 또 족보가 꼬였다. 예. 아, 반갑습니다. 네. 그 광고 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겠습니다. 광고 다 보셨나요? 입장 광고가 있어요. 아. 이게 뭐 입장 광고는 막 두 개, 세 개 막 나오기도 해가지고. 후원, 구독 감사합니다. 제가 그 선생님 말씀하실 동안 구독이나 후원 감사를 좀 못 드릴 것 같아서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예, 3개월 구독 감사드리고요. 반죽인간님도 감사드리고. 뭐 지금 오늘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고대 이집트 요 해주시는데 재밌는 게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아마 문나이트도 있겠죠? 문나이트 없어요. 문나이트를 제가 아직 못 봤어요. 아, 문나이트 없어요? 예, 그 문나이트를 제가 못 봐가지고. 요즘 핫한데. 예, 문나이트 이제 예, 조만간 다시. 아, 그래요? 그 재밌어요. 저 2화까지 봤거든요. 지금 2화까지 지금 3화까지 나왔어요. 3화인가 4화인가? 그거 재밌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저 잘 모르지만 고증이 잘 된 것 같은데? 그냥 느낌이? 근데 이게 제가 저는 이제 그거를 그 예고편만 봤는데 네. 아니요 영화 아니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서 이제 채용하고 있는 그 이집트식 이제 거기서 이제 콘슈라고 하잖아요. 콘슈. 맞아요. 근데 원래 고대 이집트식으로는 콘수예요. 수. 아. 근데 왜 콘슈라고 저는 발음했는지를 아직 잘 모르겠고. 아, 그 정도로 그 깐깐하게 하시네요. 콘수, 콘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그러니까 예고편에서 이제 그 화면만 보면 거기 이제 그 영국 박물관 소위 말하는 대형 박물관이 나오는데. 예. 그 대형박물관이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좀 그 건물이나 이런 게 약간 좀 아니 왜 굳이 그거를 그렇게 좀 바꿔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냥 있는 그대로 했으면은 영국 발음하고 싶어서 영국 어떤 그 느낌 살리고 싶어서 그런 게 좀 있어요. 예. 아니면 원작이 좀 그 고증이 안 돼 있어서 그냥 그거 따라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럴 수도 있고. 사실 고증이라는 게 뭐 오늘 제가 드릴 말씀도 대부분 다 주로 이제 고증과 관련된 게 되게 많아요. 되게 어이없는 것들이 많은데 주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릴 건데 이게 사실 고증이라는 게 쉽지 않죠. 그렇죠. 쉽지 않죠. 이게 또 그 창작자가 이게 더 표현이 더 좋겠다 하면은 막 고증 막 그렇죠. 그 무시하고 하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게 또 그 고증에 관해서는 또 사람마다 느끼는 그 선이 다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이렇게 탁탁탁탁탁 해야지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 뭐 재밌는데 뭐 이게 뭐가 중요해 그냥 뭐 그렇죠 맞아요 예, 뭐 예.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 문나이트는 어쨌건 이제 문나이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또 이것도 문제가 아니 문제가 안 돼. 이거 잘 됐다고 얘기해. 아, 잘 됐다 잘 됐다. 뭐냐면은 이제 거기서 그 네. 이제 그 주인공이랑 네. 어떻게 연결이 되는 그 신이 예. 콘수 신인데 맞아요. 우선 콘슈라고 하지만 그 콘수 예. 신이 원래 달의 신이에요. 실제로 달과 예. 관련된 신이기 때문에 예.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잘 사용을 했다. 아 그렇구나. 예. 하긴 그 광민수 소장님을 예. 민슈라고 하면 기분 나쁘거든요. 근데 저를 예. 민슈라고 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럼 기분 나쁘셨죠? 아니요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친구들. 아 그래요? 그럼 콘슈도 괜찮아요? 아 괜찮다고 하죠.
민슈. 아. 예. 아. 야, 또 한 가지. 외국 사람은 민슈라고 발음이 안 돼요? 특히 일본 친구들이 저를 민슈라고 많이 불렀었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수 발음이 잘 안 되는지. 일본은 될 텐데 그러네요. 네, 근데 민하고 수가 만나면서 이게 그런, 발음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돌되나 보다. 민슈, 민슈 막 이렇게 부르고. 그래서 사실 제가 재밌는 제 이름과 관련된 재밌는 네. 그 일화가 있는데 그러니까 네. 제가 처음에 제가 이제 어학연수를 간 적이 있어요 영국에 네, 네. 가가지고 처음에 인사를 한 친구가 일본인 친구였는데 네. 제가 이제 내 이름 민수야라고 하는데 네. 얘가 민수 발음을 잘 못해요. 아.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저는 제 이름을 그 영어로 대화할 때 제 이름을 민이라고 하는데 민. 근데 이게 민이라는 이름이 그 이집트학적으로 연결이 있어요. 예, 연결이 있어요. 오! 좋은 이름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럴까요?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외국에서 어쨌건 뭐 공부를 했으니까 어디 이제 학회에 가서 다른 학교 이제 뭐 그 이집트학 하는 친구들한테 이제 인사를 하면서 내 이름은 민이야 하면은 다들 내 이름 민이라고 해. 내 이름 민이라 그래. 근데 이게 난 민이라고 해. 근데 이게 한국어로도 웃기잖아요. 예. 되게 약간 좀 그 어디 만화나 영화에서 나올 것 같은 이름이고. 예. 근데 이게 이집트학적으로 그러니까 이집트학 전공자들은 민이라고 하면 다들 웃으면서 좋아해요. 너는 진짜 남자겠구나. 아. 스트롱 맨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그 혹시 인터넷으로 좀 한번 좀 찾아볼까요? 예, 인터넷이요. 이게 그 저희가 그 이제 제가 한번 검색을 좀 해볼게요. 이집트 그 딱 그 보시 이거 치면 되나요? 잠시만요. 네. 그 보시면 아마 다들 좋아하실 거예요. 왜 you must be a strong man 이러는데 그 친구들이 저를 제가 민이라고 얘기하면 민이라고 제가 쳐보겠습니다. 민 뭐 이집트 이렇게 치면 예. 아. 이제 한번 이미지를 한번 눌러보시면 이미지 예. 이런 신이에요. 저 예, 이게 그 이집트에서 예, 민이라는 신이거든요. 민이잖아요 이름도 딱.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다 제 이름을 저거랑 저 신이랑 연결을 짓죠. 저기 남성성을 상징하는 신인데 굉장한 남성성이네요. 그렇죠. 굉장하죠. 오, 예. 이 민이 더 강력한데요? 예. 그래서 제가 제 이름을 잘 지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요. 오, 예. 예. 3분할 민. 3분할 다리보다 두꺼. 그러네. 예,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 알도 상당한데요? 그렇구나, 민. 그러면 그럼 이집트학을 배운 이제 사람들은 웃으면서 네, 다 좋아하죠. 그래. 예, 그건 의도하셨죠? 그러니까 처음에 의도 안 했는데 하다 보니까 돼서 계속해서 민으로 밀고 있어요. 오히려. 예. 그래요. 그렇습니다. 또 사람이 또 이름 따라간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까지.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시간입니다. 이집트 고고학자 광민수 소장님하고 함께 하는데요.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고대 이집트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유일의 이집트 학자라는 어떤 타이틀이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예. 그러니까 유일의 이집트 학자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에서 활동하시는 이집트학 전공하신 선생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두 명이 계시겠죠. 두 분밖에 안 계세요? 예, 지금까지는 두 분. 본인 포함해서 두 명이요? 저 포함해서 두 명, 딱 두 명. 한 분이 더 계신다는 거죠? 예, 한 분이 더 계세요. 근데 이제 그게 있어요.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문헌학 쪽으로 공부를 하시고, 저는 이제 고고학 쪽으로 고대 이집트를 공부를 하니까 뭐 한국 유일의 이집트 고고학자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말은 되는데 한국 유일의 이집트 학자 그러면은 그거는 사실 아니죠. 저는 사실 그 유일은 말이 안 된다. 왜냐, 뭐 세미나도 가시고 할 텐데 학회. 예. 그럼 혼자 가셔가지고. 자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자 이집트 얘기하겠습니다. 이집트 얘기할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 고고학 얘기. 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이제 당연히 한국에서 이집트 학만 가지고 무슨 세미나나 학회가 열리진 않아요. 예. 근데 무슨 뭐 서양 고대사 학회나. 무슨 뭐 고고학회 이런 데서 이집트학 관련된 발표를 하고 하는 거지. 근데 그때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발표를 하면은 그 또 다른 선생님이 이제 토론자로 오시고 예. 그 선생님이 발표하시면 제가 토론자를 가고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근데 뭐 앞으로 전공자가 좀 늘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그 왜
그 고고학자 이집트 고고학자가 왜 우리나라에 소장님 한 분밖에 없을까요? 이유가 일단은 이거 굉장히 복잡해지나요? 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예. 일단 첫 번째는 보통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배울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배울 수가 없고 예, 배울 수가 없고 이제 보통 한국에서 이집트 고고학이나 이집트학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없고 예. 왜냐면 이게 미래가 불투명하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취업에 유리한 학문은 아니잖아요. 취업에 뭐 유리하다고 말할 수가 전혀 없고 그냥 취업을 할 수 없는 학문이죠. 아, 네, 실질적으로 그 연구하는 학문이니까. 예, 그러니까 연구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연구하려면 어딘가 뭐 학교나 연구소 같은 데 들어가야 되는데 한국에는 그런 바탕이 전혀 없는 상태고. 예. 그래서 저도 사실은 계속 맨땅에 예. 헤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당연히 이제 뭐 이제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분들은 당연히 선택을 안 하죠. 뭐 그런. 아, 가슴 아픈 얘기인데 제가 웃어 죄송합니다. 아, 예. 뭐 괜찮습니다. 뭐 예. 저는 익숙하기 때문에 예. 이게 익숙하게 돼. 예, 익숙해요. 아. 예. 모털108님 10개 구독 서브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아,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집트학을 배우기가 힘든데 예. 소장님은 결국은 어떻게서든지 해외 나가서 배워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 어떻게 보면 이약 물고 진짜 환경을 다 차단했는데도 찾아 나가가지고 배우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저도 피똥 사는 줄 알았고 예. 계속 피똥 사고 있고. 이집트가 너무 이집트를 너무 사랑해서. 예, 이게 저는 되게 이제 어렸을 때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 어렸을 때 이집트에 살았어요. 저희 아버지 직장 때문에 예. 이집트에서 한 5년 정도? 4살 때부터 9살 때까지? 근데 이제 그때의 경험이 되게 강렬해가지고 저한테는 되게 좋은 기억이에요. 예,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때 이제 아무래도 이집트 사니까 뭐 예. 유적지나 박물관 갈 일이 많잖아요. 예. 근데 그때 갈 때마다 굉장히 이렇게 막 너무 막 설레이고 감동적이고 약간 그랬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 어떤 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아, 나는 이걸 좀 하고 싶다. 근데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와서 보니까 뭐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없고 대신에 이집트 학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고고학은 한국에서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한국에서는 고고학이랑 인류학을 공부를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외국에 나가서 본격적으로 이집트 공부를 시작을 했죠. 그러면 진짜 대단하신 게 중고등학교 때 이미 네. 나는 이집트 한 길로 갈 거야를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고고학을 베이스로 그렇죠. 깔고 예, 그렇죠. 해외로 예. 나갈 생각을 그때까지 예. 안 하셨어요? 했어요. 계속했어요. 계속. 한국에는 찾아봤는데 예, 한국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그 아주 어렸을 때부터 유학을 이제 꿈을 꿨죠. 계속. 아, 그럼 제일 좋아하는 건 롯데월드에서 제일 좋아하는 놀이기구는 파라오의 분노인가요? 오늘 얘기할 거예요. 어! 예예. 어우 딱딱. 아 그래요? 예, 오늘 그 딱 얘기할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 그러면은 그 이집트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어제 들었거든요. 이집트에서 그 문화재가 있잖아요. 예. 그 관리가 사실상 거의 그냥 제대로 안 되고 잘못된 있고. 소문이에요. 아니 제대로 예.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일단은 이집트 정부는 그러니까 이집트 정부에서 엄청나게 철저하게 관리를 해요. 예. 그 어느 정도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문화재청이 있잖아요. 예. 문화재청은 사실은 그 청급의 그 정부 기관이잖아요. 예. 근데 이집트에서는 부예요. 부예요. 그러니까 장관이 그 이제 그 보스로 있는 부서고 아, 게다가 그 장관이 한국으로 치면 부총리급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제 권력설 뭐 5위 안에 드는 아주 강력한 부서가 그거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집트 입장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요. 예. 그리고 이게 이집트는 굉장히 이제 관광이 중요한 나라고 그쵸. 이제 관광이 잘 나갈 때는 GDP 전체 GDP 한 거의 20%까지 뭐 이렇게 사대했던 적도 있거든요. 예, 근데 예. 그 관광 중에서 상당 거의 대부분은 다 고대 유적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고대 유적을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차이가 있다면 이제 이거죠 이제 그 한국 그러니까 한국적인 기준이니까 보통 이제 서구적인 스탠다드를 이제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예. 아무래도 이집트가 국가적인 역량이 그렇게 충분한 나라는 아니니까. 예. 조금 부족해 보이는 부분도 있고 또 그거 말고 또 하나의 이유는 이집트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관리해야 될 게 예, 한국에서는 국보급인 게 그냥 다 길에 널려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분들이 가셔서 한국 기준으로 그 어떤 상황을 보시면 왜 이렇게 관리 제대로 안 하지?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도 너무 소중한데 예, 예, 여기 워낙 많으니까 예, 예. 관리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경우 되게 많고 경주도 그래요. 경주도
경주의 한 그 밀집도가 경주의 한 100배 정도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아, 그래요? 예. 저 경주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예. 막 진짜 소중하게 보관해야 될 게 막 그냥 대충 마당에다 예, 그냥 맞아요, 올려놔요.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그런 땅만 파면 나오다. 근데 이집트도 그것보다 몇 100배 뭐 예, 하여튼 이집트는 진짜 말도 안 된다. 예. 아.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집트는 역사가 우리가 이제 고대 이집트만 생각을 하는데 고대 예. 이집트만 해도 거의 한 3천년, 4천년 동안 지속이 돼요. 예. 근데 이 고대 이집트 시대가 끝나면 이제 고대 그리스가 이집트에 있었고 예. 고대 로마가 있었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독교 고대 그러니까 그 아주 초창기 기독교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슬람교 들어오고 예. 아랍 문화 들어오고 터키 오스만 터키가 예. 들어오고 또 나중에는 이제 뭐 비잔틴 제국 아 그건 좀 전이죠 비잔틴 제국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뭐 영국 프랑스도 들어오고 예. 그러니까 고대 유적만이 아니라 5만 가지 문화재가 그냥 다 있어요 다 있어요 하...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한국 분들이 가시면 약간 그런 느낌을 받으시죠. 그래가지고 막 뭐 그런 얘기 전 막 봤거든요. 이집트 피라미드에 있는 돌 막 빼가가지고 막 공사하는데 쓰고. 그거는 이제 예전에 중세 시대 때.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현대적인 의미의 문화재란 개념이 전혀 없던 중세 시대 때. 아 그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서기 한 700년 800년 이럴 때. 아. 그때는 그러니까 실제로 막 빼서 막. 이제 그때는 이제 피라미드 돌을 가져다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카이로라는 현대 이집트의 예. 수도인 카이로가 중세 시대 때 만들어진 도시인데 이 도시를 만들 때 그 이제 피라미드에서 떨어져 나온 돌들을 가져다가 그 도시를 만들었어요. 아... 그런 사례들은 있죠. 우리나라도 그 저 익산 살았거든요. 익산에 미륵사지 석탑이라고 있어요. 네, 맞아요. 되게 예. 오래된. 예, 예. 근데 그게 옆에가 이제 무너졌거든요. 거기 이제 돌들을 따로 조립을 못한 돌들을 이렇게 세워놨었게 예. 했었어요. 그 막 가져가서 그 아궁이 그 돌로 쓰거나 네. 그 뭐 그렇게 썼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관리 안돼 가지고. 예.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렇구나. 그러면은 오늘 이제 이집트 들어갈 예. 텐데. 그러니까 일단 뭐 예. 예. 뭐 그냥 예. 들어갈까요? 예, 들어가시죠. 예. 자료를 예, 뭐 보면서 예, 그렇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안쪽으로 오셔야 돼요. 그럴까요? 네, 예, 파워포인트를 만들었는데 네. 오늘 아무튼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 이집트 제가 그 이집트 얘기를 이제 그 와서 해야 되는데 뭘 할까 네.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게 시간이 좀 제한적이잖아요. 맞아요. 이집트 역사 너무 길어서 사실 네. 한 번에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고 네. 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차차 조금씩 얘기해 나가고. 예,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게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죠. 말이 안 돼요. 예, 이집트 역사는 한 번에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그러면은 그나마 한 번에 뭔가 좀 이렇게 딱 그 완결성 있는 얘기를 뭘 하면 좋을까 해서 예. 그 사실 이제 우리 주변에서 예. 고대 이집트 관련된 무엇인가를 많이 볼 수 있어요. 예, 예. 그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 일단은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예. 아마 이제 뭐 여러분들 시청하시는 분들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고대 이집트 하면은 일단 뭐가 이렇게 딱 떠오르세요? 그 요거 그 머리 이렇게 이거 뭔지 알죠? 단발머리. 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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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알아요. 예, 요거 예, 이렇게 기기 된 거. 그거랑 요거 여기 몸통 이쪽으로. 그것도 있죠. 예예예 예, 예, 맞아요. 예. 요거랑 그 자칼 머리. 아누비스. 아누비스. 예. 근데 엄청 춤이 엄청 많이 하시는데요? 엄청 디테일하게 하시는데요? 아 왜냐하면은. 저도 옛날에 재밌어가지고 학습 만화를 많이 봤어요. 이집트 학습 만화. 그럼 뭐 지식 수준이 상당하실 것 같은데. 이 정도만 해도. 예, 상당한 수준이시죠. 왜냐하면은 아마 이제 이집트 얘기하면은 예.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일단은 뭐 피라미드를 제일 먼저 떠올리실 거예요. 맞아요. 피라미드 그냥 가장 예. 대표적인 이집트의 어떤 그 아이콘이잖아요. 그죠. 예, 그냥. 누구나 기계적으로 딱 이집트 하면 피라미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피라미드는 어쨌건 그 무덤이고 왕묘죠. 왕의 무덤인데 예. 뭐 이집트 대표하는 왕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집트의 모든 왕묘가 다 피라미드는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집트 하면 또 떠올리시는 이름들이 몇 명 있는데 예. 사람들 이름. 예. 뭐 예를 들어서 람세스 뭐 람세스 아 이거 투탕카멘 이거 투탕카멘 람세스 나와요 이제 투탕카멘도 있죠 투탕카멘도 있고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거잖아요 이거 저거는 이제 금관 저거는 금마스크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머리에 쓰고 있는 저거는 예. 네메스라고 하는
건데 저거는 사실은 원래는 이제 두 건이에요. 예. 여기서는 이제 그냥 그 이제 그 단단한 걸로 금으로 만들었지만 예. 원래는 이제 천으로 되어 있는 예. 원래 쓰는 파라오들이 쓰는 두 건. 예, 천으로 된 거. 예, 예. 이거 이제 말씀하신 그 람세스. 아.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그 여기 턱에다 끼우잖아요. 예. 그 본드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그건 몰라요. 그거는 아, 왜냐면 저 턱 수염이 실제로 이제 파라오들이 쓴 턱 수염 저 턱 수염 자체가 이제 어떤 물건이 발견된 적은 없어요. 아. 그래서 근데 아마 뭘 그 천일 것이다? 뭐 그렇겠죠. 아니면 어쨌건 이제 너무 무거우면은 그만 떨어지니까 물론 예. 이제 무슨 본드나 뭐 표 같은 걸로 붙였을 것 같은데 뭐 시술했을 수도 있죠 이렇게. 그랬을 수도 있죠. 모르죠, 모르죠. 근데 이제 파라오들의 미라는 이제 우리가 그 이제 그 발견을 했는데 아 없어요. 딱 그런 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아마 이제 뭔가 의뢰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랬을 거예요. 모를 수 거예요. 몰라. 예, 예. 몰라. 근데 아마 그랬을 거예요. 왜냐면 그냥 네. 뭔가 식물성 그래요. 재료를 가지고서 옥수수 이파리로 했어요. 예, 맞아요. 어. 그런 걸 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저게 모른다. 어떤 물건인지는 몰라요. 아, 그런데 아무튼 지금 보여드렸던 그 이제 이제 투탕카멘이나 예. 람세스는 피라미드 무덤 피라미드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이제 그 땅을 파가지고 예. 들어가서 만든 무덤. 아, 그러니까 저도 옛날 학습만화 보면은 옛날에 그 왕권이 완전 너무 셌을 때는 크게 가는데 나중에는 그 계단 형식으로도 있고 뭐 동그랗게 점점 작아진다고 막 그런 게 이제 정확한 건가요? 그게 정확하진 않아요. 아. 왜냐면은 이제 저 이 시대 그러니까 투탕카멘이나 람세스 시대 때의 무덤을 피라미드로 만들지 않은 이유는 예. 물론 이제 무슨 국가적인 역량의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피라미드는 눈에 너무 띄어요. 예. 무조건 독을 당하거든요. 아, 독을 해라죠. 예, 독을 해라죠, 진짜. 아. 아무리 뭘 해도 독을 대요. 아. 그러니까 이미 다 독을 돼 있어요, 그리고 피라미드는. 네. 근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아,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무덤을 숨겨야겠다. 그래서 이게 유적이 이 저 유물이 나온 거네요. 근데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신왕국 시대라는 시대부터는 무덤을 숨겨요. 이렇게 되게 깊숙한 데다가 이렇게 만들어요. 땅 파가지고 네. 만드는데. 근데 다 들어갔어요. 그래도 털어가요? 다 털어갔어요. 독을 대지 않은 유일한 왕묘가 바로 투탕카멘의 무덤이고 그래서 투탕카멘이 유명한 거예요. 그러면은 구조가 되게 보안이 철저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운이 좋은 거예요? 뭐 투탕카멘이요? 예. 구조가 좀 복잡했나? 아니요. 아니, 운이 좋았어. 되게 중요한 딱 지적을 하셨는데 예. 첫 번째는 그냥 뭐 막말해도 되죠. 예. 투탕카멘 완전 듣보잡이었어가지고. 아 인기 없어서. 예, 그러니까 그냥 힘이 없는 파라오였고 무덤이 작아요. 아. 다른 파라오도 뭐 람세스 무덤이랑 비교하면은 거의 뭐 한 뭐 크기 100분의 1?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작아요. 그래서 저 투탕카멘 무덤을 만들고 나서 이게 이제 이 사람 원래 이름도 잘 이렇게 사람들이 잘 모르던 왕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잊혀져요. 메이커부터 털었고. 예, 맞아요. 브랜드부터.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 아. 그래서. 이 투탕카멘보다 이제 한 200년 정도 200년 300 한 250년 정도 후에 예. 이제 람세스 6세라는 파라오가 자기 무덤을 만드는데 무덤을 만들 때 말씀드린 것처럼 땅을 파잖아요. 예. 그럼 땅을 파가지고 이제 그 거기 흙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 흙을 쌓아놨는데 그게 투탕카멘 무덤 입구에 이렇게 쌓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잊혀진 거죠, 그냥 완전히. 그래서 이 저 귀한 금으로 된 마스크가. 예, 예. 그러니까 투탕카멘은 정말로 힘이 없는 파라오였고, 그다음에 이제 되게 어린 나이에 죽었고, 예. 그냥 역사적으로 업적도 없는 파라오인데 저기서 나온 유물의 가치가 어마어마해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힘이 셌던 사람은 훨씬 더 많아. 많이 넣었을 텐데. 알 수 없는. 통속적으로 생각했을 때 금은 뭐 황금으로 막. 처벌했을 수도 있어요. 예, 했을 거예요. 했을 건데 뭐 알 수가 없죠. 어디로 어떻게 사라졌는지. 왜냐하면 이 파라오의 무덤은 그 이제 무덤을 만든 직후부터 도굴이 돼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최근에 와서 사람들이 다 털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예. 근데 그런 사례도 있지만 뭐 저 파라오의 왕묘는 아마도 거의 그 무덤을 만든 그러니까 무덤을 만든 사람들이 예. 나중에 도굴꾼도 됐을 거다. 그냥 그 무덤을 제일 잘 알고 있잖아요. 잘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산업 기밀인데 예. 산업 기밀을 다루던 사람들이 산업 스파이로서도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보통 그런 상황이 많이 나오면
기술자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죽이잖아요. 되게 그런 거, 그러니까 죽이진 않았는데 이집트에서는 저 시대 신왕국 시대 때는 예. 이 기술자 장인들을 이제 한 군데 마을에다가 모아 이렇게 모아가지고 거기서 살게 만들어요. 감시해요. 다 관리를 하죠. 아 누구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예, 그런 것도 다 감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예. 철저하게 관리를 하지만. 그래도 그 관리하는 사람들도 다 한통속이 되고. 아, 그렇죠. 그런 거죠, 이제 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걸 들어보니까 이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파라오가 죽었어요. 무덤을 엄청 크게 만들어요. 그거는 일종의 내가 이제 죽었을 때 축제. 자, 선착순으로 한 명 털어간 사람한테 상품. 어떤 운동회. 그랬을 수 있죠. 네, 그랬을 수 있죠. 뚫어라. 예, 먼저 뚫어서 가져가면 다 네 거야. 그 어떤 왕이 죽었을 때 내가 떠나기 전에 너의 그랬을 수도 있죠. 충분히 그런 게 좀 예. 깔려 있을 수도 있잖아. 예. 원피스 원피스 아세요? 알죠. 오, 예, 그런 예. 느낌일지도 않을까. 근데 원피스 지금 연재해요? 지금 100권 넘었어요. 거의 끝나가고 저는 한 70권 정도까지 보다가 또 되게 연재가 중단이 되게 자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어느 순간에 연재 아니요 연재 그렇게 중단 안 됐어요. 그런가요? 그래서 100권 나와봤죠. 아무튼 제가 한 70권까지는 본 것 같아요. 70권까지는 지금은 사황 다 나오고 뭐 뭐 그 3대장도 막 좀 물갈이 되고 뭐 원피스 실체가 이제 거의 나오려고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네. 거기에도 고고학자 나오잖아요. 맞아요. 로빈. 예. 네. 제가 좋아하는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겠네요. 네, 좋아하는 캐릭터. 아. 네. 알겠습니다. 이 람세스 2세도 그러면 람세스 2세는 석상인데 네. 요거는 안에 있던 건가요? 요거는 신전에서 가져온 거예요. 아. 그렇게 예. 띄어온 거예요? 이거는 띄어온 거예요. 부러진 김에 갖고 온 건가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부서진 상태로 19세기에 가져온 거예요. 이거는 떨어져 있었어요? 예, 신전에. 근데 이거는 그 약탈 문화재예요. 불법적으로 그냥 가져온 거예요. 그 뭐가 그러겠죠? 허가를 받고 갖고 온 게 아니라 이거는 불법적으로 가져온 약탈 문화재. 그죠? 뭐 누가 가져가고 싶다는데 누가 그거 가져가라고 그래요. 근데 원래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가져온 거예요. 프랑스나 뭐 이런 데 되게 많다면서요. 되게 많아요. 그 얘기도 오늘 조금 아마 드릴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태로는 못 들을 이 속도로라면 예. 오늘 준비하신 거 다 왜냐면 예, 못 하고 왜 소장님이 저녁에 약속이 예. 있으셔가지고 가셔야 할 수가 있어서 또 뭐 불러주시면은 네. 또 와서 또 얘기하죠 뭐. 다음에 또 이어서 예. 해야 되는 예. 수가 그러면은 요거 아래 바닥에 세멘 바른 거는 영국에서 세멘 그런 거 예 그 예 예. 세우려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 이제 알고 계시는 파라오가 또 대표적인 파라오가 예. 또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라 네, 클레오파트라가 있죠. 클레오파트라 왜 이렇게 코가 커요? 그 클레오파트라 그 클레오파트라가 아닌데 그 클레오파트라예요. 아 그래요? 예, 그 클레오파트라는 이제 이 클레오파트라는 이게 이 사람은 그 이집트 역사 고대 이집트 문명에서 예. 가장 이제 후반부에 속하는 이제 인물인데 뭐 최후의 가장 마지막 파라오예요. 근데 이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 역사 속에서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시대라고 하는 시대의 파라오인데 예. 이 프톨레마이오스 시대는 그 이집트를 이게 이집트의 그 이제 왕족이나 지배 계층이 그리스 계통의 사람들이었던 시대예요. 그분 아시죠? 그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 예. 예. 알렉산더 대왕이 그 332년에 이집트로 쳐들어와요. 삼국지 있던 시절이네요. 예. 그 삼국지 3세기, 2세기, 3세기 막. 예. 기원전 예 그렇죠 비슷하죠. 아 기원전이에요? 예 그러니까 잠깐만 삼국지는 서기잖아요. 기원 후. 예, 예. 서기잖아요. 아 이건 기원전이에요. 기원전. 그럼 다르죠. 예 기원전. 그러니까 아마 중국에서는 한나라 시대인가? 한나라일 거예요. 예, 예, 한나라. 예, 한나라. 근데 아무튼 이제 그때 이제 알렉산드로스가 혹은 알렉산더 영어식으로 예. 알렉산더 예. 그리스식으로 알렉산드로스 예. 이 사람이 이집트를 이제 쳐들어온 이후에 이 사람이 원래 페르시아 제국을 이제 멸망시키려고. 예. 그 당시 이집트를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기 위한 일환으로 이집트를 먼저 정복을 하는데 예. 그때 이후로 이집트에서 그리스 계통의 왕조가 들어서요. 그게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라고 하는데 예. 그 시기에 마지막 파라오죠. 그러면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그 페르시아와 싸우기 전에 그 이집트를 먼저 공격을 해서 복속을 시키고 예. 거기에 이제 그리스인을 순회로 심어놓고 가요. 예, 예, 그러니까 원래는 자기 동생을 예. 그 필립 아리에우스라고 하는 동생을 이제 이집트의 지배자로 앉혀놓고 이제 다시 페르시아로 쳐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알렉산드로스가 페르시아를 멸망시켜요. 예. 근데 이제 멸망시키고 나서 금방 죽어요 사람이. 예. 그러고 나서 이 제국이 갈라져요. 네, 갈라지죠. 그때 그 이집트 쪽을 먹은 사람이 이 알렉산드로스의 이제 친구이자 예. 그 부하이자 예. 또 한 속설에 의하면은 이제 배다른 형제라고까지도 하는 그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이에요. 아. 사람이 이집트를 이제 자기 영토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독립해가지고 그러면은 마케도니아가 예. 그리스랑 또 다르다고 하지 않나요? 그렇죠. 마케도니아는 그러니까 뭐 이게 그렇게 크게 보면 그리스인데 또 그리스인들 원래 그 이제 서로는 그, 또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들의 그 이제 그리스 중심지 뭐 아테네나 뭐 예. 이런 지역에서는 코린토스나 이런 데서는 저 새끼들 그 새끼들 아 이거 진짜로 예, 그러니까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인데 예. 예. 그러니까 아 저 오랑캐 새끼들 약간 아~ 이런 식으로 취급하던. 근데 다른 사람이 보면 어차피 같은 카테고리인데 니네 다 그리스인데라고 생각하는데 아~ 그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그리스 계열이 이제 그 이집트에 예, 맞아요. 들어와서 예, 예. 독립해가지고 그 왕조가 그럼 그리스 그러면 대장은 그리스인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집트 사람이겠네요. 그렇죠. 예, 약간 이제 그런 그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만들어진 어떤 이 물건들은 그 약간 그리스풍이랑 이집트풍이랑 약간 이렇게 섞여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클레오파트라가 지금 저 모습은 그리스 스타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예, 예. 근데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이런 식으로 묘사되기도 해요. 아, 저 왼쪽에 있는 그 여성이 클레오파트라 이거 완전 이집트 스타일이거든요. 예. 예. 오른쪽은 그 제가 잘못 썼는데 카이사리온이라고 카이사리온 그 카이사르 아시죠? 카이사르. 예. 카이사르랑 클레오파트라랑 연인이었어요. 예. 그 영어로 시저라고도 하는 그 로마의 유력자. 예. 이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가 이제 완전히 망해가던 시기의 파라오인데 예. 이제 뭔가 좀 로마 그 당시 이제 지중해 세계 전체에서 로마가 유력한 국가였거든요. 예. 그래서 로마를 뭔가 좀 등에 업고 예. 다시 이집트를 좀 이렇게 키우려고 노력하던 정치인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로마의 유력자들을 그 자기의 그 갖고 있는 개인적인 매력으로 이렇게 좀 자기랑 그 좀 가깝게 만드는데 예. 그때 첫 번째 타겟이 이제 카이사르였고 예. 그래서 카이사르랑 그 클레오파트라랑 결혼은 안 했는데 공식적으로 예. 같이 좀 살아가지고 예. 이 클레오파트라가 카이사르의 아이를 낳아요. 아. 그게 이제 카이사리온이에요. 저 사람이 프톨레마이오스 15세인데 예. 나중에 이제 파라오가 되죠. 예. 근데 이제 자기 아들이랑 이제 어머니랑 같이 서 있는 아. 그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클레오파트라가 마지막 그 파라오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카이사리온은 근데 이제 그러니까 뭐 카이사리온이랑 클레오파트라랑 같이 공동 통치를 해요. 근데 이제 카이사리온은 약간 이제 파라오긴 하지만 그 자기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 이제 주 파라오고 예. 약간 좀 그 그냥 명목상만 아, 예. 정 부소대장 뭐 그런 거 예, 맞아요. 이분대장 맞아요. 딱 그 느낌에 딱 정확하십니다. 아 그래서 예. 요거 하고 이제 로마가 이제 하면서 이집트는 로마 그 소속이 되나요? 네, 예, 그러니까 저 그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카이사르는 원래는 카이사르랑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카이사르가 이제 거부를 했어요.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카이사르가 로마로 돌아간 이후에 저 클레오파트라 카이사리온을 데리고 로마로 같이 가요. 예. 자기 아버지한테 같이 가서 예. 뭔가 이제 계속 이제 그 뭔가 이렇게 어필을 하는데 어. 그 과정 그러던 시기에 카이사르가 이제 암살을 당하죠 로마에서. 아, 그러면서 붕 떠버렸네요. 붕 떠버렸죠. 그래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오고 나중에 이제 로마에서 카이사르 이후에 다시 로마가 이제 분열돼가지고 예. 옥타비아누스랑 안토니우스랑 말이 싸우거든요. 예. 근데 다시 안토니우스를 이제 자기 편으로 이제 그 클레오파트라 끌어들이고 옥타비우스가 한테 지죠? 져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자살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안토니우스랑은 결혼까지 해요. 아. 그래서 이제 안토니우스랑 그 이집트의 연합 함대가 예. 로마 함대랑 이제 한판 붙는데 아. 그게 이제 기원전 31년에 있었던 악티움 해전이라는 해전이에요. 악티움 해전. 거기서 이집트가 대판 깨지고 그 패배로 인해서 클레오파트라 죽고 안토니우스 죽고. 그리고 그 이후에 클레오파트라 죽고 나서 이집트가 이제 로마 제국의 속주로 편입이 돼요. 아. 로마 제국의 이제 영토가 되는 거죠. 예, 그때부터 예. 이집트에서는 독립된 왕조가 이제 들어서지 않아요. 뭐 경기도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뭐 예, 경상도 뭐 하나 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로마가 뭐 예를 들어서 그 신라가 통일한 거죠 다. 아. 백제 지역 다 먹고. 예. 그러니까 로마가 이제 다 먹어치우고
근데 예 그렇게 되면서 사실 그게 이제 기원전 30년의 일인데 예. 공식적으로는 역사 어떤 이제 정치적으로는 이집트, 고대 이집트 문명이 그때 끝나요. 예. 왜냐하면 이집트에 더 이상 독립된 왕조가 없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한 기원전 3100년부터 시작됐던 문명이 공식적으로 예. 그때 기원전 30년에 3000년 좀 더 유지가 된 이후에 끝나는데 예. 문화적으로는 이제 끝나진 않아요. 계속 고대 이집트 문화가 계속 유지가 돼요. 뭐 예를 들자면 이제 로마의 황제들이 예. 이집트에서는 그냥 파라오로 그냥 묘사가 되는 거죠. 아. 똑같이 묘사가 돼요. 파라오의 모습으로 로마 황제들이 자치군을 자치구. 예. 그 자기 예. 그냥 그 너무 좀 그때 당시의 다른 문명들도 이집트 이 엄청나게 축적된 이 문화를 인정해주고 그 안 건드리려고 했던 거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도 문화재. 예, 왜냐하면 고대 로마 입장에서도 이집트는 고대 문명이에요. 예. 그리고 문화적으로 영향력이 엄청난 문명이기 때문에 이거 건드렸다가 큰일 난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괜히 쑤시면은 또 반발만 예. 또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고대 로마인들은 대체로는 그 문화적으로 관용이 되게 관용심이 그 컸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 다른 문화들에 대해서 존중을 많이 했죠. 아 그래요. 오히려 존중 안 할 것 같은데. 로마는 존중을 초창기에 로마는 존중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아, 존중을 안 하던 시기, 존중을 이제 안 하는 시기가 시작이 되죠. 아 그게 이제 서기 4세기 후반이에요. 391년 이럴 때. 그럼 이집트도 좀 그 영향을 받았겠네요. 받았죠. 그때 아. 어떤 일이 있냐면 아마 교과서에서 많이들 보셨을 텐데 예. 여기 누가 말씀하셨어요. 기독교. 예. 아 기독교. 그러니까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화 시켜요. 예. 그게 서기 390년대에 시작이 되는데 그때 예. 로마 황제가 이제 테오도시우스라는 야 누가 딱 말씀하시네 테오도시우스. 굉장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집트 학자가 그거 모르는 고학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미 다 알고 계신데 보니까 뭐 우상 숭배 다 알고 계신데. 근데 이제 기독교는 아니 여기 그 교리 자체가 양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 인정하는 순간 예, 다 망가져. 그렇죠. 예. 기독교의 특수성인데 그래서 테오도시우스가 그 황제가 이제 어떤 이제 그게 아마 이 정식 칙령을 내린 거는 394년인가 그런데 아. 그보다 앞서 가지고 몇 년 전에 약간 본보기로 예. 이집트를 때려잡아요. 먼저. 아. 그래서 먼저 이집트에 칙령을 내려요. 니네 이집트에서 더 이상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 의례 하지 마. 아. 그러면 이제 이런 이거 신전인데 이런 이집트 신전들이 다 폐쇄가 되는 거죠. 다 문을 닫아야 되는 거. 그럼 몰래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그런. 그랬겠죠. 아마 너 크리스티교 예. 할 거야 안 할 거야. 약간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경제적으로 타격이 컸을 거고 신전들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이제 그게 4세기 이제 후반이니까 한 5세기 전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됐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집트 고대 이집트의 문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집트 문명을 완전히 종식시켰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기독교 문화가 같이 또 융합 그렇죠. 예. 되면서 또 특수한 뭐가 나왔을 예, 그런 것들 많이 있어요. 또 심지어는 이제 그 뭐 오늘은 제가 사진은 없지만 이런 이집트의 신전들이 예. 교회로 사용이 돼요. 아. 예. 교회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이집트에 가시면 여기는 지금 그 흔적이 안 남아 있는데 예. 이렇게 신이나 저런 파라오들의 얼굴이 다 망가진 경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아. 얼굴만 부시고 예, 좀 예.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기독교에서 우상 숭배를 금지하니까 근데 저걸 다 부시려면 너무 힘들어. 아... 그래서 이제 얼굴만 부시고 거기를 이제 자기들이 공간으로 사용한 경우 되게 많죠. 근데 꼭 써야겠대요? 왜냐하면 이게 건물이 너무 좋으니까 아... 너무 아까운 거죠. 너무 훌륭한 건물들이 남겨져 있는데 이걸 다 부수고 새로 만들기에는 뭐 이제 사실 역량도 안 되고 고대 이집트인들의 건축술 굉장한 것이었거든요. 예, 예. 역량이 안 되고 그리고 너무 아까운 거죠. 아, 아까운데 또 부셨네요. 저 제 생각이라면은 아까우니까 이건 냅두고 따로 우리가 적당히 좀 못하더라도 지어서 쓰자. 왜냐하면 좀 기독교 크리스교에서도 좀 가오상하잖아요. 좀 뭔가. 근데 이도교라고 생각했던 그렇죠. 그 건물에서. 그래서 얼굴만 부시고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조금 더 정성스럽게 할 때는 이제 회치를 해요. 저기 위에다가 아. 회치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림 그려놓고 아. 예, 그런 그렇게.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아. 이제 나 여기는 지금 나타나 있지는 않은데 이렇게 보면은 신전 벽에다가 이렇게 파가지고 예. 그 교회처럼 이렇게 그 어떤 그 이제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아니면 십자가 이렇게 새겨놓고 아~ 십자가 그려놓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은 되게 많이 나타나 리모델링 약간, 예 맞아요 리모델링. 예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리모델링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예 그 아무튼 그렇고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신청맨님도 그러시고 여기 이제 그 채팅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이미 이집트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고 계세요. 아.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지금 사람 이름 많이 나왔잖아요. 뭐 람세스, 투탕카멘, 클레오파트라. 예. 이 사람들 이제 이집트 파라오들인데. 그죠, 그죠. 파라오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거 사실 자체가 굉장한 수준의 지식이에요. 그쵸. 남의 나라 옛날에 살던 맞아요. 왕 이름을 그러니까, 알고. 그러니까 생각 비교를 해보시면 이제 고대 이집트 문명이랑 같이 자주 언급되는 다른 고대 문명들이 있어요. 예. 뭐 메소포타미아나, 아, 그쵸. 고대 인더스 문명이나 아니면은 지역은 좀 다르고 시대도 좀 다르지만 저기 신대륙에 있는 마야나 잉카 문명. 예. 이런데 왕이나 지도자 이름 모르죠. 모르시죠? 아시리아 왕 알아요? 뭐 이런 거. 딱 한 명 아마 알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딱 한 명 예외가 있어요. 그 예. 바빌로니아의 그 함무라비. 함무라비. 함무라비는 많이들 아시니까. 예. 함무라비 법전 때문에. 예. 그거 말고는 사실 아는 대중적으로 이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고대 이집트는 되게 잘 알려져 있어요. 맞아요. 예, 지금도 딱 느끼실 수 있잖아요. 예. 파라오 이름을 딱 알고 있다. 그죠. 너무나 친숙하잖아요. 투탕카멘, 람세스. 그리고 파라오란 용어도 알고 있고.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예. 피라미드도 알고 계시고 피라미드 딱 하면 피라미드 어떤 모양인지 다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게 그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대중적 고대 이집트에 대한 지식이 대중적으로 저변이 넓어진 데에는 또 몇 가지 역사적인 이유가 있긴 해요. 그래서 그 일단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려야 될 인물은 그 좀 약간 의외의 인물일 수도 있는데 네. 이분이에요. 아 나폴레오. 나폴레오. 많이들 아시죠, 나폴레오. 얼핏 들었어요. 그 프랑스 뭐 대포 쏴가지고 뭐 스핀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도 그 사실이에요? 예. 그거는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예, 지어낸 그거는 얘기예요? 약간 이제 그 프랑스에 대한 악감정을 갖고 있었던 뭐 이집트인들이나 혹은 영국인들이 만들어낸 약간 이제 흑색 선전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근데 코는 그냥 세월이 지나가지고 떨어진 것 같아요. 아. 딱 보시죠, 코. 예. 바로 나오네요. 예, 요게 아까 이 그림도 예. 이제 그 다비드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예. 이게 아까 선전화예요 정치적인 아. 람세스가 아니라 나폴레옹의 모습을 너무 멋있게 그려놨어. 그러게요. 원래 저렇게 멋있지 않았고 또 저게 알프스는 없는 장면인데 예. 저렇게 멋있게 안 넘거든요. 그리고 사진 찍을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급해 죽겠는데. 예, 지금 그렇죠. 예. 이거가 나폴레옹 하면 바로 떠오르는 이미지인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멋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진짜 선전용으로 저 다비드가 원래 약간 정치적으로 타협을 많이 한 화가예요. 그러니까 이 나폴레옹의 대관식도 그리고 하여튼 예. 이 나폴레옹 정권에 되게 많이 이렇게 좀 협조적으로 했던 그 화가고. 말도 되게 이쁘게 그렸네요. 나 어때 하면서 쳐다보네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고 이 같은 구도의 그림을 다섯 개인가 그렸어요. 약간씩 뉘앙스만 다르게. 예. 예. 그만큼 어쨌건 그 이제 협조적으로 했었고 이 멋있다. 그림도 장 레옹 제롬이라고 하는 또 다른 화가의 작품인데 예. 이 그림도 선전화예요. 뭐 좀 정복했다는 그런 그렇죠. 느낌인가? 그런 느낌이 들고 보시면 이제 뒤에 저 멀리 그 예. 병사들이 이렇게요. 저 그려져 있죠. 군대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다 병사들이고 나폴레옹이 단독으로 스핑크스를 딱 이제 대면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 그림의 그 배경이 예. 뭔가 같아요. 그 사막 한 가운데 이렇게 스핑크스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엄청 많아요, 이거. 예, 뒤에 또 제가 사진 하나 비슷한 각도의 사진 하나 넣었는데 예. 이런 모습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스핑크스가 피라미드도 있고 그다음에 뭐 잡다구리한 유적들이 주변에 되게 많이 있고 예. 또 이 스핑크스는 원래 여기서는 이제 그냥 뭔가 사막에 단독으로 세워져 있는 구조물처럼 보이지만 예. 원래 스핑크스는 실제로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그 이렇게 거의 돌산을 하나 깎아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참호같이 예. 깊은 곳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 뒤쪽에 이런 벽들이 사실은 다 여기가 이제 지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깎아가지고 이렇게 예, 깎아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 모습인데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제 코어 부서져 있죠. 예.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턱수염도 원래 있었는데 턱수염도 지금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원래 이 코나 턱수염이나 그다음에 여기 이마에 달리는 코브라 같은 것들 다 없어져 있는데 코브라가 이게 두 개 아까 보니까 두 개도 있고 그러니까 원래 그거는 그 아까 이제 보통은 이제 코브라만 달려 있는 경우도 있는데 예. 그 가장 이제 그 풀로 장착을 하면 예. 그 코브라랑 대머리 수리랑 두 개가 달려요. 아 대머리 수리가 그러니까 이제 코브라 그다음에 이제 대머리 수리가 달려 있어요. 이게 그 오늘은 아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제 이집트 상하 이집트의 남쪽과 북쪽을 상징한다. 아 그러니까 여신이에요 둘이 다. 아, 근데 그 각각 지역의 수호 여신. 아
네크베트랑 와제트라고 하는 그 수호 여신들을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가장 더 대표적인 건 코브라인가 봐요? 코브라 하나만 써야 되면 코브라잖아요. 아니요, 꼭 그렇진 않아요. 아, 그렇진 않아요. 예, 그렇진 않아요. 예, 예, 예. 코브라가 더 많이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긴 하죠. 예. 이런 거는 근데 이런 거는 나중에 한 건가요? 이렇게 깔끔해요? 어, 예, 그렇죠. 이거는 이제 보수하고 여기 밑에도 보시면은 여기 예. 이렇게 벽돌 같은 것도 보이시잖아요. 어, 예, 예. 나중에 다 보수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 예. 지금도 계속 이렇게 이집트에서 열심히. 저 근데 저 벽돌이 되게 옛날 거죠. 그렇죠. 예. 예. 이거는 거의 그냥 딱 깎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돌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돌산을 하나 깎아가지고 조각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엄청 커요. 길이가 한 70m 되고. 어, 여기 계단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후대에서 막 후대 사람들이 이게 최근에 만든 걸 거예요, 저건. 아,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건가? 그치. 어,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만큼 어쨌건 아, 근데 아무튼 제가 하려던 얘기가 예, 그리고 요거 사진 보시면 요거 이제 나폴레옹이 이집트에 그러니까 아, 나폴레옹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예, 왜 예. 제가 이 나폴레옹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나폴레옹이 1798년에 이집트로 원정을 떠나요. 예. 근데 이때가 이제 프랑스 혁명 전쟁 당시인데 예. 프랑스가 전 유럽이랑 다 싸우잖아요. 예. 근데 이제 프랑스 측에서 영국을 일단 견제하고 싶어서 예. 영국이 인도에 큰 입구를 갖고 있고 예. 영국에서 인도를 갈 때 그 길목에 이집트가 있어요. 예. 이집트를 프랑스가 장악을 하면은 영국이랑 인도 사이를 끊을 달라지니까. 수 있다라고 어. 생각을 해가지고 이 그 나폴레옹이 쳐들어가는데 예. 이때 나폴레옹 굉장히 이제 그 학술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에요. 우리는 되게 천재적인 군인이나 정치가로 알고 있지만 예. 학술적으로도 그 감각이 정말 뛰어난 사람이어서 이집트에 갈 때 그 이집트 언어를 배우고 갔나요? 뭐 약간 비슷한데 자기가 직접 언어를 배우지 않았지만 이 관련된 학자들을 데려가요. 167명이나 데려가요. 어. 근데 이 당시는 이집트 학이라는 학문은 아직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관련 학문들 뭐 박물학자나 아니면 고대 그리스 로마 하는 사람이나 뭐 여러 화가나 공학자나 이런 사람들 다 들고 가요. 왜 데리고 갔을까요? 다 조사하라고. 그러니까 어. 알고 있었던 거지. 이집트 문명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니 그렇게 학술적으로. 지금 전 유럽 상대로 싸우고 있는 와중에 그러니까요. 그런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신경 쓸 게. 그러니까 되게 그 이렇게 좀 문화적으로 이렇게 관심이 많고 그렇죠. 뭐 이런 예. 거예요. 이 사람이 어. 나폴레옹 본인 스스로도 되게 그 공학자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학술원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굉장히 뛰어난 학자들이 그 멤버로 들어가는 그 조직이 있는데 나폴레옹 거기 또 회원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군인이면서 뭐 포병 이런 포병술 이런 거 되게 그 잘 알아가지고 공학적으로도 되게 뛰어난 인물이었고 그리고 되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데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이집트에 가서 뭔가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네. 어 뭔가 이제 출판물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뭐 유럽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쇄 기기나 이런 것도 다 갖고 가요. 아. 갈 때 이때 이게 병력이 한 5만 명 정도 됐는데 데리고 간 병력이 네. 그 중에서 이제 167명이 민간인 학자들이었고. 뭐 이제 그랬죠. 그러면은 좀 약간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만한 게요. 지금 막 사실 급하잖아요. 막 유럽 상대로 싸우는데 어 영국을 좀 고립시켜야겠다는 생각으로 그 이집트를 점령해서 인도와 영국을 갈라놓겠다잖아요. 네, 예. 근데 사실 그게 급한 게 아니었는데. 그게 급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공부하고 싶어서 겸사겸사. 그리고 이게 약간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사실. 프랑스가 저때 굳이 이집트까지 가서 저걸 할 필요가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요. 지금 유럽이 지금 저 막. 근데 왜 나폴레옹이 갈 수밖에 없었냐면은 이 당시에 프랑스의 그 정치권에서 나폴레옹이 군인이었잖아요. 예. 나폴레옹이 너무너무 그 정치적 영향이 세지니까 프랑스에서 좀 멀리 떨어뜨려 놓고 싶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약간 억지로 그 이집트 원정에 대한 어떤 그 이제 그 정당성을 만들어가지고 어쨌건 나폴레옹 군인이니까 당시 정부에서 지지하면 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그 이집트로 보내는 거예요. 네. 나폴레옹을. 네. 이제 나폴레옹이 이제 그렇게 이집트로 가야 되니까 간 김에 어차피 할 일도 없고 아. 어, 고거나 학과를 해서 이제 학자들을 데려간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계속 밖으로 막 보내려고 하니까 자기가 황제가 되는 건가요? 나중에 황제가 되죠. 그리고 사실상 이 나폴레옹의 그 이집트 원정은 완전히 실패해요.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하고 한 3년 있다가 철수해요. 군대가 다.
이건 좀 많이 적어왔대요? 이게 학술적으로는 굉장히 큰 업적을 남겼죠. 아, 학술적으로만. 예. 요 그리고 요 그림을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이제 그 이 당시 이집트를 이집트에서 이집트를 지배하고 있던 이제 맘루크라고 하는 세력이랑 전투를 하는 건데 당연히 프랑스군이 이겨요. 아주 압도적으로 그냥 아주 그냥 쉽게 이겨요. 맘루크 코끼리 병 게임하면 맞아요. 예, 네, 그거 게임하면 나와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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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예, 예, 그 세력이에요. 아, 그렇구나. 코끼리구나. 예, 예, 맞아요. 예, 그 세력. 어 근데 뒤에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피라미드가 이제 보이시죠? 예, 예. 아 피라미드 꼭 넣고. 예, 근데 이게 이 전투가 피라미드 전투라고 불리는 전투인데 예. 이 전투가 벌어진 곳이 이제 엠바베 평원이라는 곳인데 예. 저 피라미드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오, 예. 근데 그 뭐죠? 이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 피라미드 전투할 때 피라미드 아니 딴 걸 좀 말씀드리면은 그 나폴레옹이 예. 이 전투에 임하기 이전에 예. 그 병사들한테 연설을 하는데 예. 그때의 그 연설이 되게 멋있어요. 제군들이요. 제군들이요. 수천 년의 역사가 그대들을 내려다보고 있다. 아. 그러니까 저 피라미드를 앞에서 싸우는 게. 예. 근데 이제 그 말이 그 그냥 그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냥 후대에 그냥 선전을 위해서 만든 말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 근거가 어떻게 전투할 때 10km도 넘게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그 피라미드가 그 피라미드가 보였겠냐. 인질하냐. 하는데 보여요. 롯데타워 보이잖아요. 10km 떨어져도 보여요. 아... 그래서 제가 아까 요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어, 예. 요게. 아... 야, 요거 제가 요거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아, 아... 저, 예. 어, 예. 야... 예. 저 요. 아니, 요 선물인데. 감사합니다. 예, 요게 예. 그 이제 저 피라미드들 사진이에요. 아... 예. 이제 요게 이제 그 기자에 있는 세 개의 피라미드 예. 사진인데. 예. 근데 뭐 이거 제가 찍은 사진이고. 와. 근데 요게 이제 앞에 도시가 보이잖아요. 예. 카이로 시내예요. 이 피라미드에서 약 한 15km 떨어진 데서 찍은 거예요. 예. 15km 떨어진 데서도 너무 잘 보여. 보여요. 예. 그러니까 10km에서도 당연히 보였겠죠. 이날 좀 그 공기가 안 좋았나요? 원래 공기가 안 좋아요. 아. 여기 이제 카이로 시내 엄청 대도시고 게다가 이제 사막에 먼지가 있어 가지고 아, 사막 먼지가. 예. 근데 좀 뿌옇게 보이는 게 더 멋있죠, 사실. 맞아요. 예. 그리고 이 세 개가 있는데 이게 예. 애기 피라미드. 뭐가 더 먼저예요? 이게 제일 먼저. 두 번째, 세 번째. 애기 맞네요. 요게 사실은 대피라미드, 제일 큰 피라미드인데 이게 좀 더 작아 보이네요. 작아 보이죠. 왜냐면은 얘가 더 높은 데 지어졌어요. 아~ 높이 차이나 10m 정도 차이 나요. 원래 얘가 더 높아요. 그리고 이것도 애기인데 실제로 가면 애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가면은 65m 정도 돼 높이가. 아, 얘네 때문에 예, 얘는 145m, 뭐 136m. 65m 뭐 약간 이 정도 크기 때문에 애기가 아니에요. 네. 아, 또 뒤에 또 멋진 예. 글도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아유 직접 찍은 사진 소중한 걸. 예, 그냥 뭐 예. 아무튼 예. 그래서 예. 저는 나폴레옹이 그 얘기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병사들 앞에서. 보이기도 하고. 예, 보이기도 하고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의 어떤 그 스타일을 염두에 두기 되게 인문학적 감수성이 되게 높은 사람이에요. 분명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할 때 어떤 그 연설 같은 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엄청 뛰어난 군인이기 때문에 이 병사들의 심리를 이제 이렇게 업시키는데 예. 뛰어났을 거예요. 이게 또 전쟁할 때 또 그 목적성이 없고 동기부여가 안 되면은 천차만별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아무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건 뭐 맘루크한테 이기긴 했는데 나중에 영국한테 깨져요. 그래서 하여튼 망해요 그냥 다. 그냥 나폴레옹도 뭐 다 철수하고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그냥 다 이제 아무런 성취 없이 헛짓거리한 게 돼버리죠. 아. 근데 학술적으로는 엄청난 큰 성과를 거둡니다. 아, 이때. 그러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갈 때 167명의 학자들을 데려가는데 네. 어쨌건 프랑스군이 이집트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던 한 3년 동안 군대가 치안을 확보한 상태에서 네. 이 프랑스 학자들이 이집트를 되게 열심히 조사를 해요.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프랑스로 돌아와가지고 뭐 조사를 했으니까 네. 이제 책을 내야죠. 네. 그래서 이 책을 냅니다. 어. 이집트 지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데 예. 뭐 불어로 하면은 Description of Egypt고 영어로 하면은 Description of Egypt. 소장님은 프랑스어도 하세요?
그냥 조금. 아. 예. 예. 왜냐면 이게 이걸 보려면은 원어로 보려면 그러니까 예, 이게 그 아까 잠깐 제가 처음에 저한테 여쭤보셨잖아요. 왜 한국에서 이집트 공부하는 사람이 없냐? 예. 할 게 너무 한국 사람이 하기 되게 어려운 공부이기도 해요. 아. 이집트학을 하려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를 그냥 해야 돼요. 독일은 왜요? 독일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독일 영국, 프랑스 얘네들이 이집트학이 되게 발전돼 있어요. 여기가. 아. 근데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이집트학이라는 학문은 전통적으로 유럽에서 굉장히 상류층들이 하던 학문이에요. 상류층들은 보통은 이제 언어 교육이 되게 잘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도 이집트학 하는 유럽이나 뭐 미국 이쪽 사람들은 영어, 프랑스, 독일어를 다 해요, 그냥. 그래서 그냥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뭐 그 하면 좋은 게 아니라 필수 그냥. 예, 필수. 왜냐면 그 프랑스 사람들은 영어로 논문 안 쓰거든요. 독일 사람들은 조금 쓰는데 대부분 다 그래도 독일어로 쓰고. 프랑스는 무조건 자기 나라 말로. 예, 프랑스어는 그렇고. 그러니 라틴어도 배워야 돼요? 아, 저희는 라틴어랑 시대가 달라서. 아. 네. 근데 대신에 이제 고대 이집트어를 또 해야죠. 아. 당연히 이제 고대 이집트어도 이제 시대별로 한 대여섯 개로 나뉘는데 완전 또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 보통 그 이제 소위 말 상형 문자로 예. 쓰여져 있는 그 언어인데 뭐 그것도 이제 해야 되고 뭐 또 전공에 따라 자기 이제 그 주 전공에 따라서는 뭐 라틴어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집트 역사 속에서 이제 아주 후반부를 전공하는 연구자라면 예. 로마랑 교류가 좋죠. 많잖아요. 그럼 로마 쪽 문헌도 봐야 되고 그럼 라틴어죠. 근데 그 전에는 고대 그리스어도 해야 되고 예. 아니면은 이제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이집트 고대 이집트 문명과 다른 문명들과의 어떤 교류나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저쪽 메소포타미아 쪽에 그 쐐기 문자도 있잖아요. 예. 뭐 아카드어, 바빌로니아어 이런 것도 공부해야 되고 그 진흙판도 많이 봐야 되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그래요. 예, 자기 전공 분야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어쨌건 기본적으로 현대어 중에서는 그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아랍어도 좀 해야 되고. 아랍어도 해야 되고. 왜냐면 이집 현대 이집트에 가서 뭔가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현대 이집트는 아랍어를 사용을 하니까 이집트 사람들이랑 뭔가 좀 대화를 나누려면은 아랍어도 좀 해야 되고. 그러면 아까 또 그 이집트를 거쳐간 세력이 뭐 그 오스만이나 뭐 터키 뭐 이렇게 있으면 그 언어도 좀 알면 근데 좀 현대 예 근데 이제 주로 이제 그때도 뭐 다른 그 문화권에서 이집트를 지배할 때에도 대체로 이집트에서는 아랍어가 주로 쓰였죠. 예. 7세기 이후부터는 이제 아랍어가 주된 언어였기 때문에 아랍어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고고학자 하시는 분들은 언어학자도 겸임으로 하시면 좀 더 근데 이게 뭐 그러니까 그게 되게 또 좋은 말씀이신 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고학자여서 저는 언어를 그냥 가볍게 공부를 했어요. 가볍게. 네. 근데 예, 근데 이제 그 이제 다른 이집트 학을 하시 이집트 학자들 중에서 언어나 문헌을 이제 주로 다루시는 학자들은 네. 훨씬 더 정교하게 공부를 하시죠. 그러니까 막 어원 다 따지고 막 예, 언어가 이제 뉘앙스에 따라서 조금 이제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다 이제 그게 하나의 논문 거리가 되고 이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 주로 이제 저는 좀 신전이나 무덤 같은 거를 이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언어는 뭐 그냥 이제 하긴 하지만. 이렇게 막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공부하진 않죠.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글로 남겨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 남겼는데 그 뉘앙스 그때 당시에 네. 뉘앙스를 보고 그때 유추해 보고 또 맞추면서 네. 아구가 딱딱딱딱 맞았을 때 또 논문 하나가 또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어는 지금 거의 뭐 100% 다 해독이 된다고 보셔도 되는데 근데 이거는 그냥 해독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문장을 그 번역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건 되게 많아요. 아, 그냥 그 읽을 수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모니터를 먹는다. 근데 모니터가 뭔지 몰라. 그렇고 이제 그리고 모니터를 먹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네. 우리 기준에서는 나는 모니터를 먹는다 쓰여져 있어요. 도마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네. 그거를 이제 그 의미를 알려면 네. 훨씬 더 이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아. 네. 그런 어떤 그 처음 보는 단어. 그런 게 많다는 거죠. 그런 것도 많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는 단어인데 이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 맥락에서 쓰이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 뜻이군요. 예,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는 모니터를 보고 있다라고 쓰면 다 이해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우리는 모니터를 먹고 있다라고 다른 용법으로 쓰이는 그거를 예, 뜻을 예, 알아야 예, 된다고요. 예, 쓰여져 있으면은 아 먹는다는 게 이 맥락에서는 본다라는 뜻으로도 사용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 아, 그런 식인 거죠.
더 헷갈리겠네요. 예. 기존의 어떤 뜻으로 쓰이는 단어면. 아무튼 그래서 학자들이 돌아와 가지고 이 책을 내는데 예. 이 책이 백과사전이에요, 일종의. 아. 그러니까 1세 때는 한 20권 정도로 쓰여졌고 예. 이제 두 번째 재판 때는 이제 30권 정도로 이제 출간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인쇄 상태가 정말 좋아요. 이게 거의 한 200년 전에 출간된 그 책인데도 엄청 신경 썼네요. 예, 엄청 신경 썼죠. 이게 저 엄청나게 아름다운 저 이제 삽화들 들어가 있고 또 이 당시 기준으로는 그 내용이 너무너무 이제 또 상세하고 예. 그 이제 철저하게 쓰여져 있는 기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이게 이제 유럽에서는 그 유럽 지식인들한테 예. 고대 이집트에 대한 관심을 막 이제 불러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이 책 때문에 예. 다들 막 고대 이집트에 환장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만들어서. 예. 그러니까 너무 아름답고 너무 환상적이니까 이집트에 대한 환상을 부추긴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이게. 지금 이게 타이포만 봐도요. 굉장하죠. 그 아름다움이 느껴지죠. 그렇죠. 배치가. 예, 예. 엄청 이쁘게 만들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그 출간 그 저작물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유럽 사회의 고대 이집트를 뭐 이제 첫 번째로 예. 어떤 이제 그 정말 이제 그 큰 관심을 갖게 된 첫 번째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말고 또 프랑스 군이 이집트에 원정을 갔다 와서 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그게 이집트학이라는 학문 그다음에 예. 이집트에 대한 관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또 하게 되는 계기가 하나 있는데 예. 그거는 또 프랑스 군이 또 말씀하셨어요. 다 읽으세요. 로제타. 로제타. 네, 로제타가 뭘까요? 아, 요거예요. 예, 이 돌인데. 대항해시대 2에 나와요. 맞아요. 발견물로. 네, 맞아요. 예, 굉장히 정말 어떤 고고학적인 발견품들 가운데 정말 제일 중요한 발견품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D급이에요. 왜냐하면은 시작 지점이 유럽이잖아요. 가까이 있을수록 등급이 낮아요. 왜냐하면 발견하기 쉬우니까. 날강 가면은 바로 나오고. 그렇죠. 저도 대항해시대 2 엄청 열심히 했는데 대항해시대 3까지도 열심히 했어요. 예. 3 이후로는 안 나 온라인 스포도 나왔었어요. 스포도 예. 3 진짜 열심히 했었고 2 정말 환장했었고 요거 예. D급. 아 이게 가치가 D급이라는 건 아니고 예. 가치. 게임에서 그 이게 1799년에 예. 프랑스 군이 그 이집트의 로제타라는 도시가 있어요. 예. 조그마한 도시인데 그 해안가에 있는 도시거든요. 예. 거기서 삽질하다가 발견을 해요. 군대가 가면 삽질 많이 하잖아요. 예. 뭐 참호를 판다든지 뭐 예. 진지를 만든다든지 할 때 예. 삽질하다가 나왔어요. 나온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프랑스 군대에는 여러 학자들이 되게 많았죠. 그러니까 이걸 딱 보자마자 이거 대박인데 라고 다들 금방 이제 그 판단이 내려진 거예요. 딱 봐도 기범하잖아요.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세 줄로 쓰여져 있어요. 예. 세 줄로. 그러네요. 등급 단계가 세 개 쓰여지네요. 예. 똑같은 내용을 쓴 내용인데 언어가 달라요. 예. 가장 위에는 이제 고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고대 그리스 고대 이집트 문자, 그러니까 상형 문자, 뭐 신성 문자라고 불리는 그 그림 모양 문자 있잖아요. 예. 그게 쓰여져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아무도 이거 몰라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데모틱이라 그래서 역시 고대 이집트어를 쓰는 문자인데 예. 일종의 필기체예요. 이것도 당시 아무도 몰라요. 예. 가장 아래쪽에는 더 빽빽하네요, 뭔가. 고대 그리스어가 쓰여져 있어요. 요건 해독이 돼요. 고대 그랬어요? 그리스어는 당시 이 당시 19세기 초반 당시에 예. 유럽의 지식인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즘에 현대 지식인들이 영어를 예. 대충 다 조금씩 다 할 줄 알잖아요. 예. 그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 로제타 스톤은 언제 만들어진 이거는 거예요? 한 기원전 한 2세기 정도. 근데 그때 당시에 언어가 세 개가 쓰여서 문자가 세 개가 쓰여 가지고 다 똑같은 걸 해 놓은 거예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클레오파트라 프톨레마이오스 시대 때는 예. 지배 계층이 고대 그리스 계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당시 이집트에서는 고대 그리스어랑 고대 이집트어가 공용어로 쓰여요. 그래서 공식 문서는 주로 두 개의 언어를 다 써요. 공식 문서는. 이거는 이제 왕의 칙령이 쓰여져 있는 그 석판인데 예. 이게 공식 문서예요. 예. 그러니까 그 파라오로부터 직접 내려온 공식 문서이기 때문에 예. 이제
사실 요거랑 요거는 같은 언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문자 체계만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그도 그리스어로 쓰여진 거죠. 그러니까 내용을 아는 거예요. 이 문헌의 내용을 고대 그리스어를 아니까 내용을 알게 되니까 그 내용을 토대로 맞춰보는 거예요. 맞춰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세 개 다 되죠. 지금 다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1822년에 그 샹폴리옹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학자가 최초로 고대 이집트어 해독에 성공을 해요. 아. 그 단서가 되었던 유물이죠. 이게 만약에 그 가정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세 개가 다른 언어로 써 있지만 같은 거다. 같은 내용을 세 번 반복했을 것이다라는 걸 전제로 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어지는 내용이었다고 생각했으면은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근데 어쨌든 한번 해 봤는데 아구가 맞으니까 맞는 거예요. 아. 처음에 이제 그 이 샹폴리옹 했던 방법이 다른 건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 뭐 발음이라도 아는 게 중요하니까 이제 왕의 이름부터 찾아요. 왕의 이름을 대부분 알고 있어요. 프톨레마이오스, 클레오파트라. 그래서 그 이름들을 이어서 찾는 거예요. 뭐가 근데 맞춰보니까 진짜로 있어요. 이게 알파벳처럼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걸 토대로 이제 어쨌건 해독을 하게 된 거죠. 야 이거 진짜 신기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뛰어난 또 그 사람 샹폴리옹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었고 샹폴리옹이 이거를 이제 해독한 게 1822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200년 전이에요. 그럼 이게 본격적으로 저 언어가 된지는 얼마 안 됐네요. 저 위에 있는 언어. 그렇죠. 200년 그러니까 이집트학이라는 학문이 사실은 이 해독이 없었으면 탄생할 수가 없었죠. 고대 이집트 문자를 못 읽기 때문에 이게 이집트학이라는 학문은 어쨌건 고대 이집트 문자를 읽을 수 있고 그 기록을 이해할 수 있어야지 그 유지가 될 수 있는 학문이거든요. 이 샹폴리옹이 이거를 번역한 순간이 고대 이집트학이라는 학문이 탄생한 시점으로 바로 되는 거예요. 이게 로제타 스톤이 발견이 안 됐더라면 대조해 볼 수가 없었고 훨씬 어려웠겠죠. 훨씬 뭐 나중에 뭐 몇십 년 후에 됐을 수도 있지만 훨씬 어려웠겠죠. 그리고 또 아까 설명해 주셨던 그리스 계열의 그 지배자가 없었더라면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연어를 그렇죠. 문자를 공용으로 안 썼을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또 이게 다 영향을 주는 사실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요.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역사를 바라볼 뿐이지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영국에 있네요. 영국에 있어요. 이거 되게 또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원래 프랑스 사람들이 발견을 했어요. 프랑스 이것도 약탈 문화재인데 프랑스 사람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어쨌건 그 군인들이 삽질하다가 발견을 한 건데 왜 넘어갔을까요? 프랑스 사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자체로 이거는 그러니까 그 자체를 가지고 프랑스 군에서 이거를 자기들 걸로 만들어도 약탈 문화재예요. 왜냐하면은 그 땅에서 발견된 문화재는 다 그 정치 세력한테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를 지배하고 있던 세력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프랑스인들이 그런 거 안 하고 자기들이 가져갔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영국한테 이제 1801년에 이제 깨져요. 나일강 전투라는 전투에서 프랑스군이랑 영국이랑 붙는데 영국이 이겨요. 영국이 이겨가지고 뺏어요 다시. 그때 이집트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프랑스군이 갖고 있었죠. 프랑스군이 갖고 있었는데 전리품으로 뺏어요 영국군이. 그러니까 프랑스군이 갖고는 있었지만 이거의 소재는 이집트에 있어서 프랑스를 물리치고 거기서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발견이 된 거를 프랑스군이 자기들이 이제 갖고 가려고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영국군이랑 싸우다가 영국군한테 뺏기게 되는 거고 영국군은 또 그러니까 영국군도 이걸 보자마자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걸 입수하자마자 곧바로 본국으로 보내버려요. 프랑스처럼 어물어물하다가 또 뺏길 수도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보내버려요. 그래서 이 영국 박물관에 브리티시 뮤지엄에서 이 로제타 스톤이 1802년부터 전시가 돼요. 이거 거기도 있어요. 워크래프트 3의 캠페인 아세요? 몰라요. 그 1, 2단 후속 열차 서로 뺏고 뺏는 거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거구나. 사실은 이중으로 약탈된 문화재죠. 이중으로. 이중으로. 프랑스가 이집트에서, 영국이 프랑스에서. 이집트 입장에서는 왜 우리 건데 왜 서로 왜? 그래서 이집트 정부에서 항상 달라 그래요. 이제 줘 이제 그만 줘. 반원해라 이러는데. 그만 줘. 절대로 안 주죠. 뭐 보통 거절할 때 뭐라고요? 우리가 보통 뭐 뻔뻔하게 아니 우리 거거든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곧 돌려줄게 뭐 시간을 끌 그런 식으로 해요. 곧 돌려줄게 아니면은 니들 돌려줘도 너네 관리 잘 못하기 때문에요.
일단 우리가 갖고 있을게. 아, 거기에 완벽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보여주면 뭐 넘겨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예. 근데 이집트에서 지금 박물관을 새로 지었고 이게 이 새로운 박물관이 이제 내년 올 연말에 개관을 해요. 네. 여기보다 더 좋아요. 영국 박물관보다 더 좋아요 거기가.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또 이 영국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또 그 돌려주지 않는 이유를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러다가 막 저거 3등분 해가지고 프랑스, 영국, 이집트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진 않겠죠. 근데 아무튼 예, 그러니까 이런 유물들이 몇 개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영국이나 프랑스, 뭐 독일, 미국 이런 그 소위 말하는 그 서구 열강들이 문화재를 굉장히 많이 약탈해 갔어요. 뭐 이집트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한국에서도 예. 가져간 거 많죠. 아 맞아. 그래서 돌려달라고 하면은 중요한 거는 안 돌려주고 예. 좀 안 중요한 거를 돌려주면서 되게 생색을 내요. 그러니까 전혀 안 돌려주는 건 아닌데 이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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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이거는 영국 박물관에서 제일 인기 많은 그 유물이에요. 상대적으로 좀 중요도가 덜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뭐 이렇게 예. 선심 쓰듯이 예. 예. 그리고 우리가 안 돌려주는 건 아니야를 예. 보여주고 싶어서.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언론에 엄청 크게 나와요. 뭐 몇백 점 돌려줬다. 그런데 다 알고 보면 되게 진짜 별 볼일 없는.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자면. 네, 예. 그런 것들. 저런 거는 안 준다. 이건 절대 안 주죠. 아마 안 줄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무튼 이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이 예. 이 유럽 사회에서 이집트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불러 일으키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됐고, 예.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유럽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현대 시민 사회에서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관심 있는 여러 주제들은 거의 대부분 다 서구에서 만들어진 그 관심 있는 주제들이거든요. 네. 다 이렇게 이식이 된 거죠. 네. 그래서 한국에도 어쨌건 전해졌다고 생각을 저는 하는데,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에 있었던 일인데, 네. 이건 말고 또 한 번 또 이집트에 대한 관심을 이제 증폭시킨 또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어? 아, 그거는 뭐지? 바로 투탕카멘 무덤의 발굴이에요. 아, 이거는 1922년에 있어요. 생각보다 별로 안 됐네요. 100년, 올해 딱 100년 됐어요. 올해가 100주년이에요. 그러면 이거 난리 났었겠네요, 이거. 난리 났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묘들 가운데 예. 피라미드 마찬가지고 예. 전부 다 도굴이 됐어요. 도굴이 되지 않은 상태로 여태까지 발견된 게 딱 두 번 있는데, 예. 네, 이제 나머지 하나는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예. 그 투탕카멘 무덤보다 좀 덜 중요해요. 예. 근데 투탕카멘 무덤이 이제 그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예. 그러니까 그 왕묘에 들어갔던 모든 부장품들이 다 발견이 된 거예요. 아. 엄청나게 뭐 화려하고 다 뭐 황금이고 뭐 난리 났죠. 예. 게다가 이 당시에 이제 19세기 초반이니까 이 당시가 이제 매스미디어가 되게 발달하던 시기예요. 어, 예. 그리고 사진이 막 찍혀지기 사진을 막 많이 찍던 이게 기록이 많이 남네요. 찍기 시작하던 시기. 네. 그래서 이 당시에 투탕카멘 무덤 발굴이 사진으로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 저 왼쪽에 있는 인물이 그 고고학적인 하워드 카터예요. 안경 쓰고 있는 저 인물이. 예. 그리고 뭐 이런 사진들 이제 진짜 발굴을 하는 모습들의 사진이 딱 찍혀져 가지고 전 세계 언론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막 보도가 되는 거죠. 아, 예. 사진과 함께.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단순히 지식인 사회만이 아니라 일반 대중적 시민, 폭발을. 예. 그러니까 오 뭐야 이거. 어. 이러면서 이제 막 사람들이 이제 막 다 이집트에 대해서 다 이제 환장하게 되는 거죠. 아. 너무나 이제 좀 이렇게 좀 그 환상적이고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예. 그때 그 이런. 이때 당시 또 해가지고 그 학자들이 막 엄청나게 또 양성이 됐겠네요. 관심이.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마 또 뭐 이런 사진도 있어요. 이게 이제 투탕카멘 그 무덤 그 발굴하던 그 무덤 내부를 딱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진들도 이제 같이 이제 막. 저거는 뭐예요? 왼쪽 바퀴 같은. 저거는 그 전차. 예. 전차 이제 그 마차죠. 예. 마차를 통째로 넣기 힘드니까 다 분해해가지고 무덤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마차가 6대가 나와요. 아, 조립식이에요? 조립식이죠. 다. 그러면 이제 파라오가 나중에 일어나면은 저거 타고 다니라고 자가용도 뭐, 넣는 그런 거예요? 거죠. 예. 뭐 저거 다음에 저거 침대도 있고 뭐 하여튼 여기서 나온 유물의 숫자만 5천 점이 넘으니까. 잘 모르는 사람 보면 그 창고 그러니까 창고처럼 돼 있어요. 창고처럼 돼 있어요. 그 창고처럼. 근데 뭐 그 직접 보시면 다 이런 것들 다 다 그 황금으로 다 도금해 놓고 예. 그런
그런 물건들이 다 이게 다 황금색이에요. 지금 컬러로 안 보여. 아, 그렇구나. 컬러로 보시면은 엄청 화려하고. 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요. 왜 참고처럼 보이냐면 이게 되게 옛날에 만든 것 같지가 않아요. 이 모던이 구조, 잘 되는 거죠. 구조물이 그렇죠. 막 산업혁명 때 만들었다고 해도 그렇죠. 맞아요. 이런 그 박스나 예. 이런 것들이 디자인이 되게 옛날에 만들었는데 실제로 보시면 지금도 쓸 수 있을 정도로 잘 남겨져 있죠. 그래요. 예. 신기하네요. 그리고 이때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막 보도가 되면서 이 언론인들이 예. 또 이제 그 이상한 또 또 뭐 또 MSG를 첨가했어요? 많이 첨가했어요. 아, 많이 첨가했고. 그 대표적인 게 그 파라오의 저주. 아, 뭐 그 뒤지면은 그 관련자들을 어떻게 되는지 죽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짜요? 가짜죠. 아,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아, 그건 맞잖아요. 근데 한 20명이 죽었거든요. 그건 맞네요. 근데 안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전체 이 발굴에 관련된 사람 한 1,500명. 아. 그리고 20명이 죽은 것도 10년 동안. 아, 10년 동안. 그러니까 그게 아니어도 이제 죽을 수 있는 숫자인 거죠. 사람은 누구나 죽지 않아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이제 약간 좀 이렇게 증폭시켜 가지고 예, 그 보도를 했었죠. 그 재미로 그 막 그 그러니까 이제 막 하려고 이게 관심 끌려고. 야, 요즘에 이제 클릭 장사 하는 것처럼 어그로 끌려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근데 뭐 그게 너무나 영향력이 크게 컸기 때문에 실제로 나중에 1990년대 들어와서는 실제로 뭔가 정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있었나라는 조사도 했었어요. 예.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거는 근데 투트카멘 문헌뿐만이 아니라 고고학자들이 항상 조심하는 건데 뭔가 이제 그 개방되어 있지 않은 수천 년 동안 개방되어 있지 않던 공간을 개봉을 할 때 막 팍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그 뭐 박테리아나 이런 병균들이 그것도 보존돼서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유독 가스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마스크 쓰고 되게 조심하면서 해요. 예. 그런 영향도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실제로 뭐 이 발굴의 가장 주역이었던 하워드 카터 고고학자는 뭐 그냥 다 천수를 누렸고. 근데 아까 하워드 카터 보니까 연세가 그렇게 안 많던데요? 예, 이 사람이 한 60살 정도의 몇 살이지? 예, 아, 65. 아, 맞네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당시 기준으로는 크게 그리고 뭐 훨씬 더 오래된 고고학자로서 오래된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저 카터 카터를 후원했었던 그 이제 카나본 백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 이 사람이 되게 일찍 죽어요. 이 무덤과 관련된 핵심 인사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예. 이 카나본 백작의 죽음 때문에 요거를 이제 더 이렇게 좀 그 파라오의 저주라는 이 담론을 증폭시킬 수가 있었죠. 카나본 백작이요? 지금 카나본 백작. 카나본 예. 에드워드 허버트가 본명이고 이제 영국의 이제 그 자귀 이름이죠. 카나본. 예, 백작 그 자귀가 이렇게 자귀 5대인가? 예, 5대 카나본 백작일 거예요. 아, 요거 같은 경우는 뭐 그 이집트 뭐 도굴했을 때 막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는 왕가의 보물을 뭐 빼앗으려 하다니 막 석상이 득득득득 하다니 쾅 다치고 그렇죠, 화살 그렇죠. 푹 나오고 예, 아래서 예, 예. 푹 나오고 뭐 뭐지? 그 나 엄청 큰 그 청룡원도 막 쭉 지나가고 예, 예, 예. 뭐 하잖아요. 그런 건 없었다 이거죠? 없죠. 그런 거 없죠. 아... 네, 그런 거 약간 다 과장돼 있고 아... 그리고 이런 파라오의 저주라는 그 이야기를 토대로 예. 나중에 이제 그 창작자들이 조금 더 아... 좀 이렇게 그래요. 돌구슬 막 굴러가고 그런 거죠. 그 인디아 조스 얘기 하려고 하는데 아... 지금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이 첫 번째는 고대 이집트에 대한 지식 수준이 일반 대중적인 그 어떤 수준이 되게 높다. 다른 문명이랑 비교해 보면 예 관심도도 많고 그 이유는 뭐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고 첫 번째는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에 있었던 예. 그리고 두 번째는 투탕카멘 무덤 발굴 1922년에서 투탕카멘 발굴이 이제 그 이집트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을 되게 증폭을 시켰고 그래서 그걸 토대로 이제 서구에서는 특히 고대 이집트를 소재로 하는 창작물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아... 그래서 그 창작물들을 제가 몇 개를 좀 이제 같이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예.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이제 인디아나 존스. 아... 저 그 인디아나 존스 저 아저씨는 사실상
학자인데 피지컬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약간 저게 학자예요. 그 이제 설정집을 보면은 그 학위도 어디서 했는지 나와요. 시카고 대학에서 학위를 했고 채찍 아저씨. 그런데 이제 거의 뭐 첩보원 같이 말도 안 돼요. 실제로 고고학자들은 피지컬이 좀 좋나요? 근데 피지컬이 좋아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 왜냐하면 이게 고고학이라는 학문은 외부에서 작업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해야 돼요. 아. 발굴을 하려면 정말 땡볕에서 그렇죠. 정말 이제 그 뭐 진짜 하루 종일 예.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 가서 고고학자를 보시면 예. 이 사람이 학자라는 사실을 거의 아실 수가 없어요. 아. 그냥 이제 그 이제 공사장에서 노동자로 보여요. 예, 공사장에서 네. 일하시는 인부분들이랑 비슷한 모습으로 보여요. 아. 예. 왜냐면 똑같은 비슷한 일을 하거든요, 사실. 아, 예. 예. 그냥 뭐 예, 그냥 다 삽질. 옷이 엄청 더러워질 수밖에 예, 없고. 다 흙 묻고 막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걸 약간 좀 반영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근데 인디아나 존스 다 보셨어요? 아니요, 사실 잘 안 봤어요. 안 보셨어요? 이렇게 유명한 영화인데 제가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아, 이거 진짜. 추석이나 일단 엄청나게 틀어져요. 많이 했죠. 예. 단편적으로만 봤어요. 단편적으로 뭐 골 먹을 때 뭐 이럴 때만. 아, 그거 골 먹는 건 2편에서 나와요. 예. 예 이게 인디아나 존스가 아마 지금 여기 시청자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예. 뭐 이제 사실 좀 오래된 영화죠 다. 예. 지금까지 4편이 나왔어요. 예. 근데 지금 5편 만들고 있는 거 아세요? 근데 이거 4편인가 그때부터는 별로 막 반응이 그러니까 4편이 너무 많이 갔어요. 아. 4편이 약간 그러니까 저는 아, 같은 배우가 있잖아요. 네 같은 배우가 했어요.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당연히 뭐 좋아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이제 1편하고 3편은 정말 좋고 네. 2편은 조금 그런데 약해요. 조금 뭔가 너무 고고학적이지 않고 아 기준이 네. 재밌냐 아니냐가 아니고 고고학적이냐 아니냐. 그렇죠. 예. 저는 그렇죠. 저는 예. 그러니까 제가 인정할 수 있냐 없냐 그런 내용을 예. 아. 이 편은 너무 그러니까 약간 그 그러니까 이 서구인들이 갖고 있는 동양에 대한 어떤 환상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가미해놨어요. 아, 그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예. 그래서 조금 이 거부감이 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아시아인 입장에서는 예.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분이 되게 많고요. 아. 특히 이 편은. 예. 그리고 4편이 2006년인가 7년인가 그때 개봉했는데 예. 되게 이제 할아버지로 나와요. 예. 이어스가. 근데 그거는 너무 많이 가서 외계인이 나와요. 아. 사실 저 좋아하지 않는 그 스타일로 가버렸어요. 아. 예. 고고학에 좀 더 집중했으면 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이 더 좋았을 텐데. 이게 왜냐면 이게 인디아나 존스는 진짜로 여기서 정말 고고학자로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물론 뭐 1편이나 3편이나 어디를 봐도 약간씩 좀 신비주의적인 요소가 가미되긴 하는데 예. 근데 고고학적인 내용이 어쨌건 주를 이루긴 해요. 근데 4편은 너무 이제 그냥 이제 진짜 외계인 완전 이제 그 외계인이 막 우주선 타고 막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인디아나 존스가 그거 막는 건가요? 외계인? 못 막았을걸요 아마 그거를 못 막... 아 그러면 그 외계인 엔딩으로 끝나요? 저 기억 안 돼. 왜냐면은 제가 1편, 2편, 3편을 실망하셨구나. 네, 1, 2, 3편은 정말 많이 봤어요. 아. 이제 특히 1편하고 3편은 진짜 한 2, 30번은 본 것 같은데 예. 근데 4편은 제가 한 번밖에 안 본 것 같아요. 극장에서 보고 안 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외계인 나와서 고고학자 얘기가 좀 많이 줄어서 예, 저는 이제 그래서 4편을 보고 나서 이제 그 손절을 했어요. 인디아나 존스랑. 아, 손절. 3편까지만 인디아나 존스 나한테는. 그러면서 이제 1편, 3편 다시 틀어보면서 이게 인디아나 존스. 이거지. 약간 이렇게 되는 거지. 예. 근데 지금 5편이 이제 촬영하고 있어요. 지금. 예. 또 나와요. 해리스포드가. 외계인 나오면 안 보실 거예요? 봐야죠.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개봉한대요. 5편을. 아, 그래서 예. 근데 이게 진짜 왜냐면 1편이 1981년에 나왔으니까 예. 정말 오래전 엄청 오래된 영화예요. 40년 됐죠. 그래서 요즘 젊은 분들은 사실 잘 모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얘기를 하다 보면 인디아나 존스를 아예 모르는 분도 모를 수 있어요. 왜냐면 요즘에 TV에서도 잘 안 틀잖아요. 맞아요. 요즘에 이제 그 또 TV를 잘 안 보시니까 또 게다가. 근데 5편이 나오면은 다시 한번 조금 붐업이 됐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인디아나 존스 영화 때문에 미국에서 네. 이 고고학 대학 그 지원을 할 때 고고학과 지원한 학생 수가 몇 배로 늘었어요. 이 영화 때문에. 네, 이 영화 때문에. 아. 그래서 실제로 미국 고고학자 협회에서 이 해리슨 포드 저 배우한테 공로 네, 뭐 같은 거. 네. 그 상을 줬죠. 이 공로상 같은 걸 줬죠. 외계인 그 4편은 안 줬겠네요.
근데 아마 사편 나오기 전에 줬을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옛날에 주고 사편 나올 때는 그냥 이게 그러니까 1, 2, 3편은 쩍쩍쩍 금방 나왔는데 4편은 되게 나중에 나왔죠. 예, 나중에 나왔어요. 엄청나죠. 5편 더 나중에 나오고. 그럼 그때 당시 고고학자들이 보면서 외계인 나올 때 진짜 막 그 반응은 뭐 이게 그 항의하고 외계인 왜 나오냐. 뭐 항의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그러니까 고고학을 얘기할 때 우리가 그 사이비 고고학이라고 하는 고고학이 네. 있어요. 아. 그러니까 사이비 고고학 뭐 유사고고학 예, 유사고고학 비슷한 거예요. 뭐 유사 역사학, 사이비 고고학 뭐 이제 고 계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고고학을 좋아하는 그 이제 그 학계 외부에 있는 분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담론인데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고대 이집트에 우주선이 있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죠. 아. 근데 이분들은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어요. 뭐뭐뭐 네. 그, 뭐 나름의 뭐 누구나 다 자기 얘기 하고 싶은 얘기 할 수 있으니까. 뭐 음모론 같이. 음모론도 얘기하죠. 뭐 외계인이 뭐 거기 이제 결부되어 있다 아니면은 뭐 피라미드 뭐 외계인이죠. 뭐 그, 만들었다. 그 프리메이슨. 예. 프리메이슨이 개입돼 있다. 뭐. 근데 근거가 빈약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은 이게 이제 보통의 뭐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지만 그 이제 학문 활동이라는 거는 먼저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아요. 그리고 결론을 내려도 그 결론은 언제나 잠정적인 결론이에요. 아. 다른 데이터 뭐 다른 어떤 연구 사례 다른 근거들이 확인이 되면 지금 내려진 결론은 언제든지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끔 아. 되어 있거든요. 그 얘기를 궤도 선생님도 똑같아요. 하시더라고요. 예, 똑같아요. 지조 없이 계속 팔랑팔랑 예, 해야 예, 되는 학문이다.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뭐 과학만이 아니라 인문학 쪽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연구는 예, 그게 학술 활동인 거죠. 아. 그런데 이제 유사 고고학자, 뭐 유사 역사학자, 사이비 고고학자 같은 분들은 답을 정해놓고 예, 이미 정해놓죠. 무조건 끌어맞춰. 끌어맞추는 거죠. 아. 예, 끌어맞춰. 그래서 그 결론 과 반대되는 근거들이 되게 많은데 네. 그 근거들을 싹 무시하고 네. 비슷해 보이는 그 근거들만 갖다가 이제 껴가지고 아니면 억지로 반박을 계속 만든다거나 그렇죠. 아. 예. 그리고서 자기들이 뭔가 그 정통 학계로부터 이제 그 피해를 입는 네. 피해자 코스프레 같은 것도 하고 아 예. 뭔가 뭐 주변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우리가 뭐 인정을 못 받고 있다는 식으로 하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이집트에서 어떤 뭐 이런 그 부조 같은 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걸 보고서 뭐 우주선이 있다, 헬리콥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이거 진짜 너무너무 쉽게 반박할 수 있어요. 전공자 입장에서는. 예. 너무너무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면은 그 반박이 다 원래 그 이집트 고대 이집트 문명과 연관이 있는 프리메이슨의 정치적인 그 비호를 받는 세력이 그걸로 하면 모든 게 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주장을 이제 그 이제 핍박한다라는 예. 식으로까지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아... 실제로 그런 그 사람들이 많나요? 그 많지는 않아요. 꽤 많이 있죠. 아, 꽤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도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되게 인기 있는 베스트셀러로 쓰여진 책들이 있어요. 뭐 신의 지문. 예. 창세의 수호신 이런 뭐 그레이엄 행콕이라고 하는 기자 출신인데 이 사람이 예. 이제 뭐 예, 아무튼 그 이상한 얘기 많이 해요. 아. 뭐 남극 대륙에 그 초고대 문명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그런 분들인데 이게 한국에서도 되게 인기 많았어요, 이 책이.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아마 출간이 됐을 텐데 되게 인기 많았었고 또 뭐 특히 이제 서양에서는 정말 정말 또 세력이 또 꽤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요즘에 그 뭐 좀 여기서 이제 그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이제 환단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 예. 되게 많은 것처럼 예. 이제 그런 어떤 그 세력이 서구의 사회에서는 좀 형성이 되어 있는 편인 아,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아무튼 그게 사실 또 관심이 없으면 또 안 만들어져요. 맞아요. 이게 이집트에 대한 관심, 뭐 여러 가지 관심이 또 높으니까 또 여러 가지가 또 나오지 않나. 저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그냥 저도 왜냐면은 그 말씀드렸던 신의 질문 뭐 이런 책들 되게 재미있게 읽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거 그런 게 또 재밌어요. 재밌죠. 예. 헬리콥터가 있었 없었다고 하는 얘기보다 맞아요. 있다고 예. 하는 게 더 예. 재밌죠. 그렇죠. 그러면 외계인이 만들었다는 게 더 재밌고 거기서 더 많이 그 이렇게 이야기를 파생시킬 수가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측면에서 나름 뭐 저는 뭐 좋아하는 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집트를 어? 그냥 이집트인들이 그냥 고대 이집트인들이 만들었어. 이게 재밌어요. 아니면은 호민족들이 옛날에 존재했는데 주호민 어? 수많은 똑같이 생긴 주호민들이 만들었다. 이거 뭐가 더 재밌어? 아, 그렇죠. 다쿠 네. 다쿠잖아요. 예, 네, 맞아요. 그 인디아노스 시리즈가 그래서 그거를 약간 이제 4편 이전에 네. 델리 3편은 약간 그거를 좀 균형 있게 저는 풀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신비주의적인 접근과 학술적인 그 접근을 약간 좀 이렇게 잘 섞어가지고 만든 그래서 되게 훌륭한 그 고고학 대중문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요. 이 인디아노스 시리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까지 4편이 만들어졌고 5편이 지금 현재 제작 중에 있는데 예. 이 지금까지 만들어진 4편 중에서 이제 1편에서 예. 고대 이집트가 주요한 소재로 다뤄져요. 예. 1편에서 예. 그래서 좀 화면을 보여드리면 좀 그것도 몰랐어요. 예, 클립으로 봐서 이게 그 영화 속 장면인데 예. 아 이게 먼저 이 영화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 이 배경은 1936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나치 독일이 예. 히틀러가 예. 이제 뭐 독일을 집권을 하고 막 세력을 키워가던 그러니까 예.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2차 대전이 1939년에 일어나니까 예. 이제 전쟁 바로 직전의 시대인데 예. 그때 이 히틀러가 이제 영화 쪽 설정에서 히틀러가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예. 그 성괴라는 게 있어. 성괴. 예. 성괴 혹시 들어보셨나요? 성괴. 뭐 괴짜인가 봐요. 맞아요. 괴짜. 괴짜. 그러니까 십계명 돌판이 예. 들어가 있던 가마 형태의 괴짝인데 이게 성서 속에 성서의 기록을 보면 예. 예, 예. 근데 이 성서 속의 기록을 보면 굉장히 신비한 힘을 내요. 예. 사람이 만지기만 해도 죽고. 아. 그럼 히틀러가 그걸로 무기 만들려고 했나 봐.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그리고 뭐 또 보면은 그거를 들고 어떤 성벽을 몇 바퀴 돌면 성벽이 그냥 무너지고. 아, 영화에서 히틀러는 전쟁에 미친 놈으로 만나. 그러니까 예, 딱 정확하게 지금 어제 예측을 하셨는데 보세요, 오늘.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이걸 전쟁으로 이용하려고 맞아요. 그래서 네. 이거를 그 히틀러 나치가 이 성괴를 찾으려고 근데 이 성괴가 이집트에 있다라는 어떤 정보를 입수하고 이집트에서 지금 이제 이 발굴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나치가. 근데 여기 이 사람들 다 나치 군인들이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 정보를 미국 국무부에서 입수를 하고 막으러 또. 그래서 이제 막으려고. 네. 그래서 고고학 전문가인 인디아노스 교수한테 와서 네. 사실 이 상황을 얘기해주고 당신이 가서 좀 조사 좀 해달라. 그래서 인디아노스가 이제 아니 독일 나치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혼자 보내요? 고고학자한테?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영화적 설정인 거죠. 거의 그냥 남부 파견하듯이. 예, 그래서 이제 그 영화 첫 장면을 보면은 그 국무부 직원들이 예. 이제 그 인디아노스한테 와가지고 되게 심각하게 이렇게요. 막 이렇게 얘기를. 근데 또 인디아노스 좋다고 또 가요. 무슨 아이언맨한테 그 맡기듯이. 권총 하나 딱 넣고 가요. 그래서 가요. 채찍 챙겨가지고. 채찍 챙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는데 아무튼 여기가 이제 그 영화 속에서 그 이제 그 타니스라고 하는 유적이 나와요. 예. 근데 이 타니스는 실제 하는 유적이에요. 영화 속 지금 1936년 타니스라고 나오는데 실제 하는 타니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집트의 실제 하는 유적이에요. 왜 자고 있죠? 쓰러진 거죠. 아. 근데 저 석상을 지금은 딴 데로 옮겨졌어요. 아, 예. 근데 저 람세스 2세 석상인데 오랫동안 안 치웠나 봐요? 예, 오랫동안 안 치웠죠. 치우려면 엄청나게 좀 무거우니까 저 수십 톤 하니까 아, 저 또 괜히 어설프게 또 건드렸다 또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 지금은 옮겨졌어요. 지금 카이로로 옮겨졌는데 아, 예. 아무튼 이제 실제하는 유적이고 또 이집트 역사 속에서 그 21왕조라고 하는 그 왕조 때는 수도로도 사용되었던 되게 중요한 유적이에요. 예. 근데 여기에 그 이제 성괴가 이제 여기에 그 잠들어 여기에 묻혀 있다라고 예. 하는 설정이 생각보다 되게 잘된 고증이에요. 오, 되게 잘된 고증이에요. 그냥 막 흥미 위주로 넣은 게 아니고. 네, 예. 근데 물론 이 성괴라는 그 성서성에 기록되어 있는 그 물건이 실제로 발견되지 않았고 예. 또 실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죠, 사실. 그 뭐 예. 사람 만지면 죽고 이런 예. 괴짜기요. 예. 근데 어쨌건 성서의 기록들을 다 좀 이렇게 성서의 기록들을 근거로 한다면 예. 타니스 있다고 설정을 해도 괜찮아요. 아. 그 부분은 제가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 예. 근데 그리고 또 이 영화에서 보면은 그 이제 여기서 이제 발굴을 할 때 이 발굴을 하려면 고고학자가 필요해요. 네. 예. 근데 여기 때 나치가
그 이제 고고학자로 고용한 사람이 프랑스 고고학자인데 예. 영화 속에서 이제 르네 벨로크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나와요. 예. 약간 인디아나 존스랑 사이가 안 좋은 라이벌 고고학자로 나와요. 예. 그 고고학자를 나치가 이제 그 여기 이제 그 이제 그 뭐라 그러지 고용해가지고 예. 발굴 책임자로 이제 투입을 한 그런 설정인데 예. 이 실제로 이 타니스라는 지역에서 발굴을 한 고고학자가 실제로 프랑스 사람이에요. 오. 되게 중요한 발굴을 했었던 이 피에르 몽테라고 하는 이 프랑스 고고학자가 이 타니스라는 유적에서 발굴을 실제로 했어요. 모티브가 됐겠네요. 네, 모티브를 됐던 것 같아요. 물론 시기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영화 속에서는 저게 1936년으로 나오는데 예. 이 양반이 여기서 발굴을 시작한 건 1939년부터니까 예. 조금 시대는 다른데 어쨌건 그래도 이 피에르 몽테를 모티브로 해서 그 르네 벨로크라는 그 프랑스 고고학자를 이제 캐릭터로 만든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때는 그 무슨 파라오 피규어도 있네요? 이거 되게 저게 이제 저런 피규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옛날에 이집트에서는 저 피규어도 판매도 했나? 판매는 했을 수도 있을까요? 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저것도 다 아마 누군가 제작을 해가지고 제작하는 어떤 업체가 있었을 테니까 당연히 그랬겠죠. 예, 저거는 근데 무덤에 들어가는 피규어예요. 보통은. 실제 그 옛날에 이집트 주민들은 그렇게 집에다 놓진 않고요. 집에다 놓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저거는 이제 그 샤브티라고 하는 종류의 그 피규어인데 예. 이제 무덤에다가 한 400개 정도를 넣어요. 이론적으로 400개. 예. 왜냐면 쟤네들이 나중에 그 망자가 죽고 나서 그 이제 저승에 갔을 때 예. 저승에 시중을 드는 하인으로서. 근데 1년에 그러니까 1년이 365일이잖아요. 예. 하루에 한 명씩 재간이들. 예,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뭐 10명당 뭐 12명당 이제 그 10장. 예. 한 명 또 넣어 가지고 한 400개 정도. 400한 410개 정도 보통 넣고 막 그래요. 이 피규어들도 그 상하가 있어요? 상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피규어 재간이들은 나중에 그 왕이 파라오가 부활하면 숭숭숭해서 커져요? 아니면 저 재간이 상태로 이렇게 하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예, 예. 근데 이제 파라오 근데 이집트에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집트에서 그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은 예. 죽은 사람이 실제로 막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부활은 저승에 가서 부활이에요. 그럼 몸은 왜 유지를 해놔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승에서 부활하기 위해서는 예. 이 이승에서 계속 영양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네. 이집트는 되게 복잡한데 어쨌건 이집트인들이 생각했던 이 인간의 영혼 체계 중에서 예. 어떤 영혼은 계속 이 이승에 남아 있어요. 예. 근데 이 영혼이 계속 저승에서 남아 있기 위해서는 이 영혼을 담는 일종의 그릇 같은 게 필요하고. 예. 근데 그 그릇은 인간 몸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 몸이 안 썩게끔 미이라를 만든 거고. 근데 미이라가 또 그 썩 만약에 이제 또 손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예.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자기 모습을 또 닮은 석상을 만들어 가지고 스페어. 예, 스페어죠. 그거를 무덤에 넣거나 아니면 다른 신전에다가 봉헌을 해놔요. 근데 신전에서는 매일매일 제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예. 제사라는 거는 그 신이나 뭐 죽은 사람들한테 그 뭔가 영향을 계속 공급해주는 의식인데 예. 그러니까 그 신전에 이렇게 있으면 그 얻어먹을 수 있는 거예요. 신들한테 제사 지낼 때 옆부터 얻어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신전에다가 자기 그런 모습을 닮은 상을 이렇게 봉헌해놓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예. 이집트도 그 제사밥 개념이 그 제사밥이 진짜 중요해요. 제사밥이 없으면 영원히 못 살아요. 저승에서.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또 이집트 제사밥이 더 중요하네요. 우리 동양은 맞아요. 그렇죠, 조상님들이 그렇죠. 없어도 사는데 근데 이제 좀 뭔가 좀 잘 좀 해달라고 대접 받는 느낌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맞아요, 먹는 그게, 느낌이라면 그렇죠. 근데 이집트에서는 또 어떤 일 중에 꼼수도 부리냐면 예. 이게 제사를 지내려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속 뭔가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게 결국에는 그렇게 안 해요. 예. 뭐 자기 뭐 바로 뭐 손자 때까지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그죠. 예. 그래서 뭘 하냐면 이제 그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공간 이제 벽에다가 예. 그 음식 그림 같은 걸 막 그려놔요. 그리고 마법의 주문을 써놔요. 이거는 계속 공급. 자동으로 이제 마법으로 그 그림이 계속 진짜 제사가 되는 식으로. 꼼수죠. 소영이도 옛날에 그 어렸을 때 소꿉놀이 하면은 이렇게 톡 자르면 이렇게 잘리는 그거 있어요. 예, 장난감 그쵸. 식재료 뭐 당근 자르면 이렇게 두 개씩. 근데 그거를 계속 자르고 막 탕에 넣고 막 끓이면은 다 먹으면 또 다시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먹고 또 먹고 당근 뭐 먹고 또 먹고 뭐 그런 설정을 붙여서 냠냠냠 먹어도 다시 또 넣고 또 먹을 수 있게끔 그런 똑같은 원리죠. 먹고 또 먹고 그 예. 음식이네요 그거. 예. 사라지지도 않고 먹어도 없어지지 않고 실제로 음식점 앞에
영원한 그 맞아. 제품 예. 해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식이죠. 어떻게 보면 불효네, 불효. 조상님들 이거 드세요. 근데 그거를 그 무덤 주인이 살아있을 때 다 이렇게 해놔요. 아... 어차피 이 자식들어 좀 지나면은 안 할 거다라는 거 다 알고 있어서 내가 해놓고 가. 내가 해놓고 가. 내가 먹을 거 내가 해놓는다. 네, 네, 네. 아, 그 설정 처음에 만든 사람 자괴감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야 이거 들었을 것 같아. 계속 했다고 한다고 쳐 네. 이거잖아요. 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재밌네요. 네,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얘기가 또 몇 시죠? 아, 좀 쉬었다 예, 갈까요? 예, 잠깐, 잠깐 화장실도 예, 좀 가고 예, 예, 한 그러시죠? 10분 갔다 예, 가시죠. 예, 잠깐 3시 4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제 마이크를 좀 내립니다.
아, 예.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지금 됐나요? 예, 마이크. 예. 그래서 아무튼 예, 그래서 이 다시 좀 그 얘기를 하자면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 사람을 이제 모티브로 네. 인디아노스 1편에서 그 네. 프랑스인 고고학자를 또 캐릭터로 만들었다. 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괴가 타니스라는 하는 도시에 이제 묻혀 있다라고 하는 설정도 꽤 괜찮은 설정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그거는 제가 뒤에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고 예. 그리고 이 피에르 몽테라는 사람이 예. 타니스라는 지역에서 발굴은 되게 성과가 좋아요. 예. 그 아까 제가 투탕카멘 이야기할 때 예. 그 도굴되지 않은 왕묘, 이집트에서 도굴되지 않은 왕묘가 발굴된 사례가 두 번 있었는데 예. 그 중에 하나가 투탕카멘이다라고 예.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하나가 이 고고학자가 한 발굴이에요. 예. 예. 이 푸스네스 1세라고 하는 파라오의 무덤이 이제 발견이 됐는데 이것도 도굴되지 않은 상태로 발굴이 됐어요. 예. 근데 다만 이 타니스라고 하는 지역은 나일강의 삼각주 지역에 있는데 예. 되게 습한 지역이에요. 예. 그러니까 투탕카멘 무덤보다 보존 상태가 나빴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도굴은 되지 않았는데 뭐 나무로 만든 물건들 이렇게 다 썩어서 없어진 거죠. 아, 예, 예. 그리고 이 시기 푸센네스 1세 시기가 이제 21왕조 시대인데 이때는 그러니까 여기 밑에 연도를 써놓은 것처럼 대략 한 기원전 1000년 정도인데 엄청 옛날이네요. 투탕카멘보다는 300년 정도 후대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 시기는 투탕카멘 시대보다 이집트가 좀 힘이 떨어지던 시기예요. 투탕카멘 있던 시기보다요? 예, 투탕카멘이 있던 시기는 이집트가 거의 뭐 제일 부유하던 시기거든요. 아, 근데 투탕카멘 자체가 좀 존재감이 없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아, 예. 예. 이게 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좀 그 약간 일종의 허수아비 왕 같은 느낌이었는데 예. 어쨌건 그 당시 이집트는 부유하던 시기인데 예. 이 시기가 되면 이집트가 좀 힘도 좀 떨어지고 부유함도 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황금 마스크인데 예. 만들어진 만듦새를 보시면은 예. 아까 이제 보여드렸었던 이 투탕카멘 황금 마스크랑 좀 퀄리티 차이가 있죠. 이게 색은 원래 색이죠? 이게 원래 색이에요. 다 금인데. 그럼 이것도 원래 색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아니요. 이거는 왜냐면은 이거는 이제 되게 정교하게 만들어진 건데 일단 금 가공 퀄리티가 엄청 뛰어나고 또 이런데 이제 박아놓은 것들 있잖아요. 예. 파란색 예. 이게 다 그 라피스라줄리. 혹시 아세요? 청금석이라는 돌인데 예. 준보석이에요. 아 마인크래프트에 있어요. 청금석. 청금석. 예. 그리고 청금석. 그다음에 얘네들 조금 이제 하늘색 모양 얘네들은 이제 다 보석이에요. 터키석. 요거는 홍옥수. 아. 그래서 이제요. 이런 거를 다 상감으로 만든 거죠. 다 이제 그 금으로 다 이미 가공을 해서. 예, 그러니까 그 모양을 만든다고 하다가 박아서 이렇게 만든 건데 얘는 이제 아무래도 금이긴 하지만 조금 뭐랄까 좀. 그렇죠. 실제로 좀 시무룩한 것 같아요. 예, 좀 약간 그런 측면도 있죠. 그 개구리 알죠, 개구리. 시무룩한 개구리. 예. 좀 약간 시무룩해졌어요. 아, 나는 왜 상감으로 안 해줘. 그런 측면이 있죠. 아. 예.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예. 투탕카멘 무덤보다는 좀 덜 주목을 받았죠. 아. 예, 덜 주. 예. 덜 무려 300년 전인데도 훨씬 저게. 예, 예. 그러니까 이집트가 이제 투탕카멘이나 람세스가 있었던 시대는 이제 신왕국 시대라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집트 역사를 보면 이제 공화국, 중앙국, 신왕국이 있어요. 예.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 중간기가 있고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피라미드라고 하면은 피라미드는 대부분 다 공화국 시대에 예. 세워진 것들이고 예. 그러니까 기원전 한 2500년 뭐 이때예요. 예. 훨씬 투탕카멘보다도 천년도 더 이전 시대예요. 그렇네요. 예. 근데 투탕카멘 람세스는 기원전 한 1300년에서 1200년 정도 예. 시대인데 이때도 이집트는 되게 부유하고 강성했어요. 그러니까 뭐 나오는 유물들의 퀄리티가 엄청나죠.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옛날에 저 두 군데 빼고는 다 도굴됐잖아요. 예, 예. 그 도굴된 걸 이제 처음에 발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안에가 진짜 텅텅 비었나요? 아니면 그냥 뭐 좀 조그만 거라도 좀 굴러댕겼나요? 아, 그러니까 도굴된 무덤들? 예. 그러니까 조그만은 굴러다니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조금씩. 그러니까 도굴꾼들이 가져가다가 뭐 떨어뜨린 거나 아니면 이렇게 막 그 떨어졌는데 이게 막 흙이 덮여가지고 못 보거나. 예. 근데 나중에 고고학자들이 아주 샅샅이 조사를 해가지고 무덤 속에 남겨진 어떤 조그만한 것들을 발견한 경우는 있죠.
그럼 만약에 그 옛날 거 들어갈 때 도굴된 무덤은 도굴꾼들이 파놓은 대로 똑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나요? 아니면 새로 파서 들어가는 경우?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아. 예, 다 있고 아니면은 무덤 같은 경우는 그냥 이미 다 개방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냥 이미 다 개방이 된 상태에 그렇죠. 나중에 학자들이 가서 체계적으로 조사를 하는 경우지. 예. 예. 그러니까 이미 다 그 개방이 돼 있어가지고 고대 시대부터 그냥 관광지처럼 사용되었던 혹은 어떤 사람 어떤 경우 어떤 무덤은 이제 그 어떤 사람들 가서 막 살고 집에서 그 안에서요? 예, 살았던 경우도 있고. 어, 집 없는 사람들은 그냥. 예, 그랬던 그런 경우 그런 사례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별별 사례가 다 있죠. 어, 거기서 그냥 그 옛날에 그 뭐죠? 그 뭐더라? 그 곤지암. 곤지암 막 이런데 뭐 폐가 막 이런 데서 맞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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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게 사는 사람처럼 비슷하죠. 아 근데 비슷하죠. 거기 여기는 관광지인데 어떻게 사람들이 뭐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관광업 지금은 안 되죠. 근데 이제 관광업이 체계화되기 이전 시대에는 그냥 막 이제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아, 신기하네요. 예. 근데 저거 저것도 근데 굉장히 그 세공을 잘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것만 딱 보면 오 이러는데 스탄카메라 비교하면 딱 느낌 오죠. 아, 그러네.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정말 대단한 건지 예. 감각적으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다른 것도 보고 싶다. 그죠? 예. 이게 볼 수가 없어서 그렇지. 이게 딱 어디 갔을까요? 그 집에 숨겨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도굴꾼 그 대대로 도굴꾼 하던 집안에서 그래서 나중에 이게 20세기 초반을 보면은 그렇게 도굴꾼 대대로 하던 집안들이 있어요. 유명한 집안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집트 관계당국에서 막 가서 체포해가지고 막 고문해서 막 다 막 그 내놔에서 다 뺏어가고 아. 뺏어간 건 아니죠. 사실 회수한 거죠. 회수. 어, 그런 경우 되게 많고 도굴꾼 집안에서도 다 판 대로 다 팔지도 않고 그 아, 예술적인 어떤 안목이 있어서 좀 갖고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었나 보다.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 것들이 사실 뭐 현대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부유층들한테 흘러 들어갔을 수도 있고 아. 그래서 지금 어딘가에는 뭐 예를 들어서 람세스 2세의 황금 마스크 이런 것들이 남한테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누군가의 창고 안에 이렇게요 잠들어 있을 수도 있다. 뭐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네. 그런 걸로 영화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은데. 예. 여기 누가 말씀하셨는데 빌 게이츠 집에 있을지도 몰라. 진짜 있을지도 몰라. 진짜 막 부자들끼리만 딱 통용되는 예. 그런 어떤 예술품 거래 예. 장소가 있다면 예. 그죠? 예. 그리고 제가 잠깐 투탕카멘 관련해서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아마 오늘 그 거기까지 말씀 못 드릴 것 같아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예. 투탕카멘 무덤 발굴된 지 100주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오늘 예. 올해가. 예. 그래서 지금 기념 전시회가 열리고 있어요. 우리나라요? 예, 한국에서. 100주년인데 우리나라를 선택했네요. 아니 그게 그러니까 이게 네. 그 투탕카멘 무덤에서 발굴된 진짜 그 이 정말 진품들은 네. 이집트 밖으로 못 나가요. 어, 아 가짜를요? 가짜를. 모조품을 만든 거예요. 예, 모조품을 아. 모조품을 되게 잘 공들여서 이집트 정부에서 공인해준 장인들이 만든 모조품을 가지고 전시를 하는데 굉장히 괜찮아요. 지금 그 전쟁기념관에서 그 100주년 전시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네. 이번 주에 끝나요. 아 빨리 가야겠네요. 4월 24일까지 하니까 예. 혹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주 내에 한번 시간을 내셔가지고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시가 되게 재밌게 돼 있어요. 고고학자 그러니까 하워드 카터가 그 이 투탕카멘 무덤을 발굴할 때 느꼈을 그 희열이나 흥분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끔 이런 그 카터 시점의 어떤 그런 예. 그게 이제 그 전시 앞 쪽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딱 그래서 그거를 경험하시고 이제 투탕카멘 유물을 딱 보실 수 있는 예. 용산 전쟁 기념관에서 예. 용산 그 박물관에 우리나라 그것도 되게 좋은 거 많아요. 그 같이 붙어 있나요? 아니요. 전쟁 기념관이랑 국립박물관이랑 따로 있죠. 그 근처인가요? 근처죠. 아, 거기도 한번 들리세요. 예. 거기 볼 거 진짜 많더라고요. 예, 좋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지금 며칠 안 남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투탕카멘 유물을 보시려면 이집트에 가셔야 되는데 네. 이집트에 가시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평생 못 가는 경우가 많죠. 예. 그래도 한번은 이집트도 꼭 가셨으면 좋겠고 네. 뭐 못 가실 걸 대비해서 이번 전시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조품은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것도 재현을 하는 거죠? 그 재현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사진이 빠진 거. 제가 네. 사진이 있나 모르겠네요. 볼게요. 한번 제가 여기 옛날에 올렸었던 사진이 있을 텐데. 잠시만요. 제가 야, 눈도 이렇게 딱 해가지고 굉장히 근사해요. 사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그거는
저는 이게 천인 줄 몰랐어요. 예, 그거는 근데 사실은 몰라. 재현한 것 같아요. 재현했네요. 재현했네요. 아. 네, 재현했네요. 그거. 아, 예, 예. 오, 진짜. 예. 오, 진짜 똑같아요. 예, 똑같이 만들었어요. 예. 와. 예. 괜찮아요. 예, 진짜 그래도 진짜로 저는 이제 그 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예. 사실상 차이를 거의 발견할 수 없어요. 아~ 근데 전 경공자 아닌 분들이 보시면 그냥 이 원래 진품을 보실 때의 느낌을 그대로 받으실 수 있어요. 이건 뭐 예, 과장이 아니라 예. 그래서 아무튼 보셨으면 좋겠고 예. 그래서 또 이제 계속 이야기를 좀 하자면 예. 예.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 인디아나 존스 1편에서 그 타니스의 성괴가 이제 그 잠들어 있다라는 설정인데 예. 이 영화 속에서 성괴가 나와요. 실제로 나중에 이제 찾아요. 예. 뭐 이게 성괴예요. 이게 예. 오른쪽 인디아노스고 왼쪽에 인디아노스 이제 동료인데 예. 이걸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꺼내는데 예. 이 성괴의 디자인이 예. 뭐 고증이 돼 있어? 뭐 완벽한 고증은 아닌데 그러니까 약간 그 이집트에 비슷한 물건이 있어요. 예. 실제로 나온 유물 중에서 요거예요. 오~ 나랑 비슷하죠. 예, 예, 요것도 투탕카멘에서 나온 유물이에요. 어, 그러니까 금박 나무로 만들었지만 금박을 다 입혀놨고, 그리고 이제 그 가마 형태로 되어 있고. 저 냥이가 저렇게 있으면 가끔씩 뭐 물건 꺼낼 때 저러면 못 꺼내거든요. 예, 아, 그 집사들이 맞아. 이렇게 들면 되는데 그 잘 못 건드려 가지고 계속 그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쟤는 이제 그. 이제 그 자칼. 아, 자칼. 그 아누비스, 아누비스예요, 아누비스. 그게 동물폼이 되면 저렇게 되나요? 예, 동물폼 저렇게. 아, 그럼 같은 인물이에요? 예,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같은 존재인데. 예, 그러니까 보통은 아누비스가 이제 저 그 사람 몸에 얼굴이 저 자칼 얼굴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 거기 뭐야? 그 누구야? 그 나서스. 나서스. 예, 나서스가 딱 저 아누비스를 이제 모티브로 만들어 진 캐릭터인데 이제 저게 저렇게 완전히 동물 형상으로도 표현이 되기도 해요. 요것도 동양에서도 저렇게 많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막 뭐 그렇죠, 그렇죠. 폼, 그 동물 폼. 이건 동서양 또 이렇게 또 공통된 또 그런 예. 거. 이런 구조는 확실히 인디아나 존스 그거랑 똑같은 예. 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요런데 처마 같이 이렇게 건물 처마 같이 만든거나 뭐 이런 것들은 네. 예. 좀 비슷하게 좀 모티브를 따온 것 같아요. 그 이 아누비스는 이제 참고로 그냥 이제 미이라 만드는. 신이죠. 미라 만드는 이게 이집트에서 그 고대 기준으로 네. 사막에 나가면 네. 쟤네들이 자칼들이 이렇게 자칼이나 들깨 같은 그 갯과 동물들이 네. 막 서성거리면서 그 이제 시체를 파먹어요. 사람들 시체를 그냥 보통 사람들의 무덤은 그냥 땅 파가지고 이제 묻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 쟤네들이 시체를 사람 시체를 이제 파먹고 막 이러니까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이집트인들은 아마 사람의 시신을 다루는 것과 저 개를 좀 연결지어가지고 신화적으로 그런 신을 만든 것으로 추정이 돼요. 좀 아무래도 그 여러 가지 이집트의 신 중에 네임드죠? 네임드죠. 예, 제일 많이 이제 표현되는 신 중에 하나고 이제 그런 뭔가 좀 디자인적으로 되게 저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요. 저 검정색. 검정색 예, 귀가 이렇게 예, 올라가 있고 예, 그래서 되게 인상적이고 되게 많이 제일 많이 기억되는 신인 것 같아요. 보통 분들한테 맞아요. 예, 아누비스가 아무래도 또 죽음이라는 게 임팩트가 크다 보니까 예. 그거 관련된 어떤 다른 신화의 신들도 임팩트가 좀 있잖아요. 맞아요. 뭐 하데스라든지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거를 이제 넘어가면 요거는 이제 그 아까 제가 이 성서, 그러니까 그 성괴가 타니스에 잠들어 있다라고 하는 설정이 그 되게 잘된 설정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이게 이제 그 구약 성서의 기록들이 쫙 있잖아요. 예. 근데 이 기록들이 거의 대부분 역사적인 어떤 그 사건으로 검증되지는 않아요.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예, 예를 들어서 제가 뒤에서 이제 다른 영화 말씀드리면서 또 언급을 하겠지만. 예. 그 제일 유명한 사건이 출애굽. 예. 뭐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뭐 이제 종 노예살이를 하다가 탈출하죠. 뭐 탈출했다. 예. 그 기록이 성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그쵸. 이게 성서의 기록 밖에서는 사실 확인이 안 돼요.
역사적인 사건으로 확인이 안 돼요. 성서에만 성경에만 그렇게 써 있어요. 다른 데는 아무것도 다른 데는 안 쓰여져 있어.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발견을 못한 걸 수도 있죠. 근데 어쨌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얘기를 한다면 아 이거는 약간 픽션의 가능성이 높다. 근데 물론 그 이 픽션의 모티브가 됐던 역사적인 정황들은 있는데 이 출애굽 사건 그 성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의 그 어떤 그 서사 그대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으로서는 잠정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아, 굉장히 그 MSG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고 뭐 좀 예, 예. 그 여러 가지 이렇게 교차가 되면 좋은데 교차가 좀 안 되니까 예. 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예. 왜냐면 이제 보통 연구자들은 이제 근거가 있어야지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근데 예. 근거가 수혜국기는 없어요. 아. 근데 왜냐면 이 역사 그러니까 예, 그 모든 역사 기록 마찬가지인 게 예. 역사적인 사료 어떤 기록이 역사적인 사료로서 가치가 있으려면 그쵸. 이게 그 크로스 체크가 돼야 돼요. 교차 검증이 돼야 돼요. 저쪽에서 했던 말이 저쪽 입장에서도 똑같은 맞아요. 비슷한 예. 게 예. 같이 비슷한 식이 예.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같은 사건에 대해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면 어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만 아. 그게 아니라 한쪽에서만 쓰여져 있으면 뭐 솔직히 그 이제 그거를 이제 역사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럼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막 이쪽에 한쪽에서만 딱 유일한 기록이 있는데 간접적으로 논문에서 막 찾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하면은 이게 또 하나만 써 있어도 인정을 받는 경우도. 그러니까 뭔가 좀 그건 이제 맥락을 또 구체적으로 봐야 되고 또 아니면은 기록은 하나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기록이 있어요. 근데 예. 우리가 이제 발굴을 했어. 우리가 거기 예. 시나이 반도 이런 데 발굴을 했는데 예. 정말로 굉장히 대규모 인구 집단이 머물렀었던 캠프의 흔적이 발견이 돼요. 예. 그러면은 이거는 어느 정도 인정이 가능해요. 연결이 되죠. 근데 예. 고고학적인 자료도 사실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예. 그런데 근데 제가 지금 잠깐만요. 이거 좀 이걸 제가 예, 천천히 하세요. 예, 이거를 예. 구체적으로 감상하고 있을게요. 구체적으로 예.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니까 잘 만들었네. 예, 여기 보면 제가 지금 써놨어요. 그 성서에 보면 그 예. 어디야? 잠시만요. 여기 이게 성서에 보면 옆에 그 열왕기상에 열왕기상에 네. 혹시 성서 좀 아세요? 저 그 중학교 때 여름성경학교 출신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그럼 당연히 열왕기상 아시겠네. 열왕기 이름만 알아요. 열왕기하. 열왕기하. 예. 아 그런가. 왕이 열 개. 어 예. 왕이 열 개. 이야기. 왕이 열 개 이야기.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니요. 예. 아니요. 예. 근데 아무튼 그 열왕기상 이게 약간 그 열왕기상의 기록이 약간 그 역사적인 그 이제 어떤 그 내러티브가 있는 기록이에요. 이게 성서 기록 중에서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네.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어,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애굽 왕 시삭. 그러니까 여기서 애굽은 이제 그 이집트예요. 네. 애굽 왕이라는 건 파라오고. 네. 그러니까 파라오 시삭이라는 파라오가 이스라엘로 쳐들어와 가지고 네. 예루살렘을 다 털어갔다. 네. 라는 기록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데 이 여기서 시삭이라는 인물이 성경에는 시삭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게 그 이집트 쪽에서는 이제 세숑크라고 하는 파라오랑 동일인 것으로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 네. 이게 SS가 들어가기 비슷하기 때문에 그 어원학적으로 네. 그런데 이 세숑크가 이제 만든 기념물들 중에서 네. 이게 이제 세숑크 1세가 만든 기념물인데 카르낙 네. 시절에 있는 부바스티스 대문이라는 이제 그 건축물인데 네. 여기에 이 성서의 기록이랑 거의 같은 내용이 쓰여져 있어요. 오. 내가 쳐들어가서 예. 약탈을 했다. 예. 거기 그 이스라엘 지역을 털었다. 그렇게 이게 대략 한 기원전 한 930년 경의 사건인데 예. 성서의 기록이 교차 검증이 되는 거죠. 이집트 아. 쪽 사료로. 그렇죠. 거의 교차 검증이 되는 거의 최초의 사건이에요. 성서에 기록된 것들 중에서. 아, 예. 출애굽은 이것보다 더 이전 기록 이전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뭐 그 파라오가 와가지고 그 성기를 빼앗아갔다는 내용은 안 나오지만 네. 예루살렘에 와서 되게 중요한 솔로몬의 방패 같은 중요한 보물들을 뺏어갔다는 기록이 나오잖아요. 네. 이게 쇼생크 1세인데 이 쇼생크 1세의 무덤이 타니스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화적인 설정을 따른다면 네. 그 쇼생크 1세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 예루살렘을 털어가지고 털 때 그 성궤 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정말 중요한 보물이 성궤까지 훔쳐갔고 예. 그거를
자기가 이제 자기 무덤이 있는 타니스라는 지역에 되게 중요한 공간에다가 이제 보관을 해놨다. 예.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나치가 예. 이제 그 발견을 했다. 예. 뭐 그런 설정인 거죠. 벌써 예. 이렇게 괴가 맞네요. 예,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는 되게 좀 공을 들인 설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예. 그래서 저는 그 인디아나 존스 1편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런 설정 때문이에요. 예, 이거 굉장히 예, 근사한 설정이에요. 아, 사실 그, 예. 만약에 안 맞았으면 심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한 세 번 받겠죠. 갑자기 궁금한 건데 예. 우리나라랑 이집트랑 축구 경기하면 어디 응원하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예. 예. 어디 응원은? 둘 다 응원하죠. 아. 근데 이제 이집트가 딴 나라랑 하면 이집트 응원하는데 이집트가 이번 월드컵 떨어졌거든요. 예. 살라랑 다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사실 이번 월드컵 때 이집트 좀 본격적으로 응원 왜냐면 저는 당연히 올라간다고 생각했어요. 예. 이집트가 축구를 꽤 잘해요. 아프리카에서는 거의 뭐 탑 클래스죠. 예.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 이집트가 제일 많이 우승했고 압도적으로. 아 예. 뭐 카메룬이나 뭐 나이지리아 이런 강팀들보다도 더 많이 우승했어요. 근데 이게 얘네들이 월드컵에 잘 못 나가요. 몰라요. 리듬이 잘 안 맞는지 월드컵에 못 나가. 월드컵에 나가면 죽을 써요. 좀 모래바람이 좀 있어야 모래바람 좀 먹어야 좀 뛰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번 카타르에 갔으면 잘했을 수도 있는데 이집트가 기후가 비슷하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살라 무함마드 살라가 예, 뭐 지금 압도적으로 잘하잖아요. 지금도 그 EPL 축구 좋아하세요? 아니요. 뭘? 아니 궁금해서. 갑자기 근데. 궁금해서. 네. 그러면 저 궁금한 게 이제 고고학자시니까 예. 현대 이집트보다는 아무래도 좀 옛날 이집트를 더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뭐 그건 그렇죠. 네. 사실 현대 이집트는 제가 전문적으로 잘 알고 있지는 않고, 근데 뭐 그래도 어쨌든 이집트 자주 가는 편이고 또 뭐 친구들도 있고 이러니까. 현대 이집트 이제 뭐 피라미드 이런 데 많이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가시면은 그 낙타타기 강매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강매 당해 보셨나요? 저는 안 당하죠. 아, 전 노하우가 있죠. 아, 뭐라고 하시나요? 그냥 아 싫어. 아, 제일 좋은 방법 뭐냐면 네. 여행 가시면 네. 그거 그냥 투명인간 취급하시면 돼요. 그냥 아, 그냥 지나가요? 예, 쳐다보지도 않, 눈길도 주면 안 돼요. 내가 탈 생각 없어. 눈길도 주면 눈 마주치면 어떻게 돼요? 따라오죠 계속. 계속 따라. 근데 계속 그냥 가도 계속 따라요? 계속 따라와요. 10km로 가도. 10km는 모르겠지만 한 1km는 따라올 거예요. 아, 그 진짜요? 예, 진짜로. 그럼 계속 막 말 건데 막 대화하면서 가면은 더 따라가. 그렇죠. 예, 여지를 주면 안 돼요. 근데 처음부터. 여지를 줬는데 안 사면은 욕 먹고. 그러면 안 돼. 그게 근데 뭐 욕은 아마 그 사람들도 되게 많이 그런 경험을 할 거예요. 아마 그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업하시는 분들도. 근데 이제 피곤하죠 제 입장에서. 아. 계속 와서 뭐 어쩌고저쩌고 말하면 힘들고 피곤하니까. 더 피곤하시는 게 알아들으니까 더 피곤하시겠어요. 저 아랍어 잘 못하겠. 근데 걔네들 아랍어로 안 해요. 아 영어로 하겠네. 영어 아주 짧은 영어나 요즘에는 게다가 한국말도 안 해요. 한국인들이 많이 뭐 이런 한국인처럼 보이니까. 이게 뭐냐면 그 이제 가면은 이제 그 아시아 사람이 가면 처음에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니하오. 니하오. 그다음에 곤니치와. 곤니치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계. 그래서 이제 반응을 보고. 반응이 안녕하세요 나오면 그러면은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 반응을 하면 뭐 이래요 뭐 낙타 싸요 낙타 싸요 낙타 싸요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반응을 하면 와 김연아 와 박지성 쏜 강남스타일 마음서 막 하나요? 그거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쏜 김연아는 모르겠는데 강남스타일은 사실 그 당시에 되게 인기 많을 때 2013-14년 제가 이집트에 한번 갔는데 네. 어떤 경험을 했냐면 영국인 친구들하고 갔었거든요. 발굴하러 네. 갔었는데 네. 어떤 이제 알렉산드리아 시내에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예. 영국인 친구들이 전 보지도 못했어요. 영국 친구들이 막 저 치더니 저 강남 스타일이라고. 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집트 사람인데 예. 그냥 어떤 젊은인데 예. 이 싸이 그리고 티셔츠 입고 있는 거예요. 예. 아. 그러니까 되게 저한테는 재미있는 경험이었어요. 영국 애들이 먼저 인지해서 저한테 알려준 이집트의 사람이 강남 스타일을 입고 있는. 그러니까 강남 스타일 그때 진짜 인기였나 봐요. 끝장이었죠 정말. 제가 영국에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좋건 싫건 알고는 네. 무조건 알고는 다 알아. 다 알아. 그랬죠. 신기하네. 그게 사실은 어떤 이
지금 한국 대중문화의 세계화의 가장 이제 첫 번째 선봉이죠, 선봉. 선봉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죠. 그러니까 BTS도 뭐 어느 많이 있고. 저는 2019년까지 있었는데 한국에 어떤 경험을 했냐면 처음에 제가 2009년에 갔어요. 네. 처음에 갔을 때는 영국 그 특히 여성들한테 네. 저는 투명인간 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네. 뭐 특별하게 사람들이 인종차별하고 이런 건 아닌데 그냥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와서 말 잘 안 걸고 네.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어디 한국의 유학생들이 왔는데 네. 뭐 저기 아프리카의 어디 정말 우리가 잘 모르는 나라 뭐 짐바브웨 뭐 이런 나라에서 유학생이 콩고 이런 데서 유학생이 왔어요. 네. 그러면은 어떤 애들은 가서 말을 걸겠지만 네. 거의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은 뭐 특별하게 사람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그냥 이렇게 가서 굳이 말 걸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네. 그랬어요. 네. 처음에. 네. 그게 정말 충격이었어요. 처음에 왔을 때. 아, 왜 나한테 관심이 없지? 한 번도 나 한국에서 살면서 나 광민순데 나 민인데. 아, 나 민인데. 아, 나 한국에서 민이라고 불리는데. 예, 근데 예, 그랬는데 이게 점점 바뀌어요. 민인데. 나 그 석상인데. 예, 그 신 그 아주 신인데. 남자인데. 어, 남성성의 신인데. 예, 근데 이게 점점 바뀌었어요 분위기가. 예. 그러니까 점점 한국 남성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는 걸 제가 한 10년 동안 아, 체감을 하셨군요. 체감을 했어요. 나중에는 그 연구실에 있으면은. 막 저 뭐 좀 말지도 못하는 한국 보이 그룹들 뭐 네. 사진 갖고 뭐 아냐고 막 이러고 물어보고 예. 근데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BTS가 그렇게 또 인기가 많지 않았거든요. 예. 근데도 그 정도였으니 지금은 뭐 달라졌겠죠 더. 아, 많이. 그게 또 이게 영향을 주고 예, 하네요. 굉장히 영향이 큰 것 같아요. 그것이 코리아의 빈이니까. NCT가 뭐야? 저 NCT 좋아하는데. 근데. 아, NCT. NCT 아세요? NCT 이제 SM에서 나온 예. 그 조립형 아이돌. 예, 오 아시네요. 예, 저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그 배텐 뒤에 NCT의 나잇나잇이라는 그 라디오 코너를 했었었고. 왜 조립형이냐면은 유닛 형태로. 맞아요. 예. 이렇게도 예. 결합되고 이렇게도 예. 결합되고. 뭐 NCT 드림 뭐. 예, 아무튼 전 NCT 좋아합니다. 되게 신개념 아이돌이에요. 예, 조금 그 세계관이 좀 어렵죠 사실. 예. 예 처음 접근 처음 맞아요. 약간 문턱이 높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뭐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디아 존스가 1편이 예. 그 설정이 꽤 괜찮다 라는 아. 말씀을 하지만 2로 넘어가면서 2는 숨으로 예 2는 조금 그 약간 뭐 인도가 주대 무대인데 아. 되게 좀 되게 이상하게 그려져요. 막 원숭이 골 먹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집트 아니라서 또 신문 아, 그것도 있죠. 그것도 있죠. 민무룩. 예, 그것도 좀 아. 있고 그러다가 3편으로 넘어오면서 3편은 그 십자군 뭐 이런 얘기인데 예. 조금 더 설정이 정교해졌어요. 3편은. 아. 예, 그리고 이제 4편은 저쪽 그 남미 외계인. 쪽의 외계인 심으룩 나왔고 5편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아, 5편. 예, 5편.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한번 봤고 요거는 이제 그냥 그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기록, 그러니까 성경에 쓰여진 기록이 겹친다. 여기 이제 보시면 글자들이 되게 다 쓰여져 있어요. 이렇게 요게 네. 다 기록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어떤 왕이 자기의 치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써놓은 기록인데 내가 예루살렘 쳐가지고 뭐 보물도 많이 훔쳐왔다라고 네. 이제 써놓은 거죠. 그게 성서에서도 이제 확인이 되니까 교차 검증이 돼서 그거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제 거의 확실시 이야기되고 있죠. 이런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보통 그냥 비석으로 세우는데 실용적이잖아요. 문도 하면서 그렇죠. 근데 굉장히 많아요. 이집트는 아. 이집트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신전 자체가 사실은 그 왕의 치적을 기록하기 위한 어떤 비석 거대한 비석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죠. 벽면이 다 기록이니까. 다 기록이니까. 네. 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카르낙 신전에서 이거는 이 부바스티 대문은 오히려 되게 그 약간 듣보잡 시설. 제일 조그마하고 제일 좀 별로 잘 안 만들어진 시설이에요. 아 그래요. 예, 이게 이 시대가 그 앞선 시대들보다는 조금 더 이제 이집트 힘이 떨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규모도 좀 작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그 만듦새도 좀 떨어지고 뭐 그런 느낌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이집트의 어떤 부바스티스 때문에 영향을 좀 받은 게 있어요. 그 아파트 요즘 아파트들은 문주를 맞아요, 맞아요. 문주를 만들어요. 맞아요, 그렇죠, 한 10년 전쯤인가부터
옛날에 문주가 없었거든요. 문주 개념이 없었어요. 그렇죠. 요즘 아파트 문주를 되게 열심히 만들거든요. 맞아요. 이제는 아파트의 어떤 얼굴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맞아요. 그렇죠. 높게 넓게 화려하고 예, 사실 없어도 되는 건데 이것도 예. 문주의 느낌이 되네요. 생뚱맞게 딱 이렇게 이렇게 있으니까 없어도 되는데. 맞아요. 예, 그래서 인디아나스 얘기는 여기까지 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또 영화가 또 이집트를 모티브로 영화가 있는데 예. 이게 바로 아마 이건 아실 거예요. 또 예. 만화죠 사실 애니메이션이죠. 아, 이집트 만화. 이게 그렇게 명작이라고 했던데요? 프린스 오브 이집트? 잘 만들었죠 애니메이션. 근데 고증은 별로 아닌가봐요. 왜냐면은 예. 이게 그 얘기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출애굽이에요. 예. 출애굽이 그 사건인데 이 출애굽 말씀드린 거 출애굽이라는 사건은 역사적으로 완전히 검증되지는 않은 사건이에요. 예. 그리고 근데 이제 성서 속에서는 제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되게 자주 이 문화 영역, 대중문화 영역에서 자주 이제 뭔가 만들어지죠. 뭐 영화 10개 같은 경우도 그 사례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작품에서 이제 특이할 만한 사항은 이제 모세라는 인물이 주인공인데 출애굽을 이끈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죠. 예. 근데 이 모세의 라이벌로 람세스 2세가 나와요. 아. 근데 이건 역사적인 어떤 전혀 어떤 고증이 되어 있지 않은 시대가 달라요. 아니 그러니까 출애굽이라는 사건 자체가 사실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예. 그리고 뭐 설령 있었다고 하더라도 람세스 2세 시대에 일어났을 가능성은 더 낮고. 아. 근데 람세스 2세를 등장을 시키는데 예. 그 이유는 이게 사실 뭔가 이 작품을 만드는 작품의 어떤 극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이 모세는 이스라엘 쪽에서는 뭐 가장 중요한 영웅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 이전에 네. 가장 중요한 영웅이거든요. 네. 이 영웅이 뭔가 영웅의 어떤 삶을 이제 드라마틱하게 묘사를 하려면 라이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집트 쪽에서 모세의 준하는 영웅은 람세스 2세거든요. 인지도 있는 그렇죠. 좀, 예. 그래서 네. 영화 속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이게 모세고 예. 이게 람세스예요. 아. 그리고 요거는 이제 람세스 2세가 왕자일 때 얘기고 요게 이제 아마 람세스 2세 아버지 세티 1세일 텐데 그 람세스는 왜 머리를 왜 한쪽만 잘랐나요? 이거는 괜찮은 고증이에요. 예. 근데 조금 이제 여기서는 이 사람이 좀 나이가 많긴 한데 예. 이집트에서는 예. 이 소년 시절에는 예. 머리를 이렇게 한쪽으로 따요. 왕자들이. 예. 그래서 그거는 되게 또 잘된 고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왜냐면 이때 그래요? 람세스는 어쨌든 왕자이기 때문에 예. 제가 여기 사진을 넣진 않았는데 예. 왕자 시절에 람세스를 이렇게 머리 한쪽으로 한쪽만 이렇게 길러가지고 따고 있는 모습으로 그린 고대 이집트의 유물들은 되게 많아요. 아, 네. 그걸 반영한 거고. 예, 그걸 반영한 거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모세는 사실 그러니까 출애굽의 내용에서도 그렇고 이 애니메이션 속에서도 그런데 이 사람은 약간 이제 이집트 내에서 약간 이제 이집트 거의 왕족으로 길러져요. 예. 그 왕자처럼. 예. 근데 여기서 지금 묘사하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아시아인을 묘사하던 방식대로 지금 그려져 있어요. 아. 왜냐면 이제 이집트인들 입장에서는 뭐 이스라엘이나 저쪽 메소포타미아 다 아시아인들이거든요. 예. 아시아 쪽에 있는 사람들. 예. 근데 이집트 사람들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아시아인들을 저렇게 약간 그 단발머리에 예. 이렇게 수염이 났어요. 예. 수염 턱수염이라 이렇게요. 예. 수염이 나 있는 모습을 그려주는데 제가 좀 사례를 보여드리자면은 요게 이제요. 예. 요게 람세스 2세가 아시아인들 이렇게 머리끈을 잡고서 많이 잡았네요. 예, 한 3명. 세 명. 예. 그리고 이제 도끼인데 도끼로 이제 내려치려고 하는 장면인데 머리 깎아주는 건가? 보시면은 이게 아시아인들이거든요. 예. 보시면 이제 이게 여기 이제 이 사람이 아시아인인데 예. 머리 단발머리고 예. 수염이 이렇게 나 있어요. 아. 이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서 또 다른 걸 좀 보여드리자면 예. 요런 모습이에요. 예. 이게 아시아인들이에요. 이건 예. 이제 람세스 2세보다 더 이전 시대의 벽화긴 하지만 예. 머리가 이제 이런 더벅머리, 단발 형태의 더벅머리에다가 이렇게 수염이 비슷하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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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염을 기르셨던 예. 그런 스타일로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은 민수 선생님이 아시아인이라서 일부러 여기도 뒤도 기르시고 수염을 하신 거예요? 이집트 여기 그건 아니지만 가스라이팅 당하셔서 뭐 벽화에 가스라이팅 당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그렇게 말을 해야겠네요. 아. 예, 예. 그 생각 안 해봤는데 예. 그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예. 위에도 있네요 아시아. 예 맞아요. 문자로도 이게 요 문자를 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예. 이게 사실은 문장이에요. 예. 글자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인앤 F 아암
37. 아, 오른쪽부터 읽어요? 예, 이게 그러니까 이집트 문자를 읽을 때는 이집트 문자 읽을 때는 이거 이제 오른쪽에서도 읽기도 하고 왼쪽에서도 읽기도 하는데 아, 그래요. 네. 어, 이제 방향을 설정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예. 얘네들이 지금 이 뱀도 그렇고 사람들 예. 이쪽 오른쪽을 쳐다보고 있잖아요. 예. 이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보면서 읽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설정 있으면 이제 반대로 읽는 거고 아~ 지금은 이제 오른쪽을 보고 있으니까 오른쪽에서부터 읽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요거는 이제 보면 인엔은 무엇 무엇을 가져가다 뭐 이런 동사고 예. 여기 이제 또 요 어? 물결 모양이 이제 N이라고 있는데 예. 전치사거든요. 예. 전치사. 누구누구에게. 아, 누구누구에게. 요 뱀은 이제 F, F로 읽는데 얘는 이제 3인칭 여기서는 3인칭 목적격이에요. 아하. 그에게 가져간다. 예. 그리고 뒤에 주어가 나와요. 누가 예. 아암이라는 사람들이. 예. 근데 아암은 그 뭐 아시아 쪽 사람들이에요. 어, 예. 예. 아암 아, 아시아 그러니까 아시아인들이 아. 예. 그에게 가져간다. 어. 뭐를? 37개의 뒤에 뭔가 있을 거예요. 37개의 무엇인가를. 아, 이게 10이에요? 예, 요게 10이고 요게 1을. 아. 37. 근데 요 뒤에 보시면은 이게 아 이게 여기 이게 이제 올빼미 모양 글자인데 예. 여기까지가 이제 암이고 뒤에 요 이게 부메랑이고 예.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예. 요거는 이제 발음은 없고 그 의미만 있어요. 그러니까 요 앞에 쓰여진 이 암이라는 글자가 어떤 의미인지를 왜냐면 이제 동음이어도 있기 때문에 어, 예. 어떤 의미인지를 더 분명하게 해주는 글자들인데 요거 부메랑이랑 부메랑은 이제 어쨌건 그 아시아 쪽 사람들을 또 표현할 때 쓰는 결정 문자 그 이제 한정 뭔가 이제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해주는 결정 문자이고 예. 또 뒤에 있는 딱 보신 것처럼 똑같이 생겼잖아요. 똑같이 생겼어요. 이게 이제 아시아인들 지칭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아시아인들 이집트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가상 적국이에요. 예.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묶어놓은 거예요. 이제 포로들. 전쟁 포로 묘사한 거죠. 37개. 예, 37개 무엇인가 뭔가 이제 그 일종의 공물을 바치는 거죠. 어떤 이집트 유력자한테 공물을 바친 그 내용이에요. 궁금한 게 있는데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읽는 방향이 다르다고 하시잖아요. 예. 엉켜 있는 경우는 없어요. 막 이쪽 봤다 저쪽 봤다 막. 어 그런 경우는 문자가. 없고 그런 경우는 없고 대신에 이제 뭐 이런 문장이 이제 이쪽으로도 쓰여져 있고 또 이쪽으로도 쓰여져 있고. 네, 뭐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문장을 이제 분리해 가지고 이쪽으로 한 번 읽고 이쪽으로 한 번 읽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경우는 있어요. 아, 또 아니면 위에서 아래로 있게끔 쓰여져 있는 경우도 있고. 아 방향은 확실히 일관되게. 이렇게 예, 이렇게 예, 그렇죠. 이렇게 예.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헤카 카스트인데 요거는 이제 외국의 지배자라는 아. 뜻이고 이거는 이제 입샤 이래서 예. 이것도 뭔가 그 아시아 계통의 어떤 인구 집단의 수장을 뜻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인구 집단의 그 수장이라는 수장이고 왜냐면 그러니까 입은 옷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머리 스타일이나 수염이 그 아시아 계통이고 예. 입고 있는 옷도 이집트 사람들이랑 달라요. 어. 채색이 많이 들어간. 그죠. 막 패턴이 예. 막 되게 화려하네요. 예, 이제 그런 그리고 저는 요거 요런 게 뭐 사실 그런 걸로 보였어요. 그 인형 같은 거 사면 예. 뭐 이렇게 부품 갈아 끼라고 이렇게 여분 이렇게 있잖아요. 장비 같은 것도. 예, 예, 예.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이게 문자군요. 다 글자예요. 어. 다 글자예요. 예. 아시아는 아무튼 이렇게 이집트 왕자에 나왔던 예, 그런 모습에 예, 예, 반발의 수염 형태가 있다. 다시 보시면 이 사람 아. 예, 모세죠. 모세 딱 이제 그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또 고정을 또 신경을 썼다. 아, 또 신경 썼다.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마 이거 기억나세요? 혹시 람세스 소설? 이거 옛날에 진짜 인기 많았어요. 그렇죠. 예. 완전 베스트셀러였어요. 예, 완전 베스트셀러였죠. 예, 람세스. 이게 90년대, 그러니까 원작 자체는 95년에서 97년 사이에 출간이 됐는데 예. 이게 한국에는 아마 97년에 처음 번역이 됐을 거예요. 아, 완결이 네. 되고 나서 번역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2000년대 초반까지 아마 예. 이게 다섯 권으로 되어 있는 소설인데 예. 이 프랑스, 원래 이제 원작자는 프랑스의 이제 작가인 크리스티앙 자크라는 사람이고 이 크리스티앙 자크는 그 이 실제로 이집트학을 전공한 작가예요. 그러니까 학부 때 학부 전공이 이집트학이에요. 그럼 이게 고증이 되게 잘 됐겠네요. 잘 돼 있죠. 예. 그럼 만족하셨겠네요. 만족해요. 예. 물론 이제 약간 이 픽션도 들어갔는데, 근데 실제로 진짜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굉장히 예. 읽어볼 만한 작품입니다. 고증이 잘 안 돼 있다면 아무리 재밌어도 고증이 좀 잘 안 돼 있다면 별로. 그러면은 제가 뭐 약간 심으로. 예. 사실 왜냐면 저도 다 소설 책을 갖고 있거든요. 예. 제가 이제 갖고 있지는 않았겠죠. 아, 네, 아무튼 네. 그런데 무슨 내용이에요?
람세스 얘기예요. 람세스 2세의 일대기예요. 황제 파라오의 이야기예요. 예, 파라오 얘기죠. 제일 유명한 파라오 얘기. 그래서 여기에서도 아까 보셨던 이 모세,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이집트 왕자는 이제 주인공이 모세, 이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네. 근데 저 람세스는 이제 이 사람이 주인공인 거죠. 예. 근데 저 소설에서도 이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비슷한 설정으로 나와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원래는 이제 모세랑 람세스랑 뭐 동시대 인물, 모세가 실존한 인물인지도 분명하지 않고 예. 동시대 당연히 동시대 인물인지 어쩐지는 당연히 알 수 없는데 예. 이런 방식으로 그 이렇게 그 설정을 채용한 작품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이게 그 영웅 대 영웅의 라이벌 구도를 딱 보여주기 위해서 극적으로 어떤 이제 그 작품의 어떤 이야기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예, 예 그 굉장한 베스트셀러였고 이게 사실 지금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네. 고대 이집트에 대한 대중적 관심 가운데 뭐 제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한 30%는 다 있었을 때입니다. 아, 그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저보다 조금 윗세대 분들이 예. 정말 좋아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분의 자식들이 또 부모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입술 좋아하고 저건 진짜 제가 알 정도니까 책을 예. 안 읽는 저도 예. 저런 게 있었다는 걸 알 정도 엄청난 베스트셀러였어요. 예. 저 옆에 있는 저 새 머리는 아요요요요 요건 이제 호루스라는 신이에요. 호루스의 눈 이 호루스의 눈 할 때 호루스 그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신은 이제 이거 이제 매고 매 예. 매의 얼굴을 하고 있고 호루스는 이 왕권이랑 직결되어 있는 신이에요. 이 사람 이제 파라오인데 예. 아까 투탁하면 황금 마스크랑 똑같은 거 쓰고 있죠. 예. 이게 이제 네메스라고 하는 머리 두건이고 파라오인데 그러니까 이 뭐 람세스뿐만이 아니라 모든 파라오들은 이 호루스 신이 이 지상에 이 현현되어 있는 지상에 나타나 있는 상태로 의해졌어요. 그러면 파라오는 호루스가 인간 폼을 한 거예요?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보통 이제 그 이념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파라오는 호루스다. 예. 그다음에 죽은 파라오는 호루스의 아버지인 오시리스다. 예. 그렇게 많이들 이제 그 이념적으로는 고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손을 잡고 있죠. 예. 그러니까 언제나 파라오의 왕권은 이 호루스로부터 나와요. 호루스한테 인정을 못 받으면은 그건 이제 파라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되게 중요한 신이에요. 그럼 만약에 뭐 이집트 내부에서도 뭐 그 왕을 막 갈아치우는 쿠데타나 뭐 그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었죠. 그럼 이제 호루스를 이제 들먹이면서 뭐 인정을 뭐 못 한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할 수도 이런 거죠. 이제 쟤는 진짜 호루스가 아니야. 내가 진짜 호루스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호루스가 부정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집트 역사 속에서. 예. 파라오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신이죠. 뒤에서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그 얘기 나오는 그 대목이 있고 그리고 이것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또 이집트를 모티브로 한 또 되게 재미있는 대중문화 작품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왕가의 눈자? 몰라요. 아니, 그림이 너무 예뻐서 와 했어요. 예, 호소카와 치에코 엄청나게 오래된 작품인데 1970년부터 예. 지금 연재를 시작했는데 아직도 연재 중이에요. 그래요? 왜 이게 그럼 몇 권? 저도 한 1, 2, 3권까지만 읽고 뒤에는 안 읽었는데 예. 아직도 연재 중 아직도 이제 완결이 안 된 상태죠. 한 번 근데 완결이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정확한 저 그 호사카 치에코 작가의 연령을 잘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쯤 꽤 연령이 높으시겠죠. 아 그렇겠죠. 예, 76년부터 그 연재를 하셨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확실히 이집트에 꽂히셔서 그린 느낌이 드네요. 네, 샤방샤방하게. 그러니까 이게 드네요. 설정이 뭐냐면 그 이 당시 70년대의 그 이제 현대 일본의 어떤 여고생인가가 예. 타임슬립 돼가지고 고대 이집트로 가서 이 세계물 예 그래서 세계물. 거기서 이제 뭐 로맨스 있고 그 다음에 역사적인 사건에 휘말리는 그런 내용이에요. 저도 본지 하도 오래됐는데 오래돼가지고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근데 이게 이제 뭘 내용은 그냥 이 세계물인데 그 이런 의복이나 이런 것들이 고증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작가분께서 열심히 이 화보 같은 거 보시고 예. 열심히 따라가지고 묘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고증이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3권까지밖에 보셨다는 거는 제 취향은 아니죠. 취향은 아니에요. 네. 고증 점수가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진 않아요. 역사적 사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묘사는 부정확한 게 많고 기억에. 그리고 사실은 고증이 잘 돼 있다는 거는 이런 의복의 모습이지 예. 이 사람이 지금 여성이 예. 요 들고 있는 요 물건 있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안 들어요. 아, 이렇게 안 들어요? 되게, 이렇게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물건 자체는 있어요. 예. 진짜 되게 중요한 물건이에요. 저 많이 본 것 같은데. 요 갈고리 모양 요 물건을 헤카라고 부르고. 헤카. 그다음에 요거는 도리깨인데. 도리깨. 도리깨는 이제 넥헤크라고 넥헤크. 넥헤크. 예, 넥헤크인데 이거는 보통 이제 오시리스 신이 들고 있어요. 죽은 사람이 들고 있는 거예요. 아. 주로. 그러니까 근데 왕권이랑 관련이 되게 깊은 물건이에요. 성물이에요. 근데 왕이 이렇게 막 들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왕이 들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예. 여성이 이렇게 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 모습으로 들고 있진 않죠. 이거는 이제 그 디아블로에 그 이렇게 낫 이렇게 드는 애 있었는데 그 누구더라? 까먹었다. 이름 뭐죠? 말티에 말티에 아 말티에 예예 예. 갈고리 아 예예예 예.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뭐 그러니까 시각적인 고증은 잘 돼 있는데 뭐 맥락적인 고증은 좀 그렇다. 그렇다. 예. 뭐 뒤에 피라미드도 이제 뒤에 저 뭐라고 그러죠? 저 뒤에. 예. 요 투타카멘 황금 마스크. 예, 똑같이 생겼죠. 황금 마스크는 그냥 걸어다니는 것 같은데 살아 있는 것 같네요. 예. 약간 그렇게 세워 놨어요, 이렇게. 예. 예. 정확히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 근데 이것도 보통 이제 여성 취향의 작품이긴 한데 아마 한국에서 저보다 좀 연령이 높으신 분들 가운데는 이집트 얘기하면 이것부터 얘기를 꺼내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아, 유명한 작품이군요. 예, 유명한 작품이에요. 왕가의 문자. 예. 혹시 기회 되시면 한번. 한번 기회가 되면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릴 게 이게 그다음에 또 영화인데 예. 이 영화는 또 다 기억하실 거예요. 위라. 아~ 보셨어요? 아니요. 아, 영화 진짜 안악수나문. 뭐 아시네. 예, 아니 예. 그렇게 단편적으로만. 아. 그러니까, 와 안학수남은 와 예, 이모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예. 안학수남은 이 이모텔. 이제 왜냐하면 최근에 이 미라 배우들 최근 얼굴을 해가지고 근황에서 커뮤니티 하나 올라왔었거든요. 저도 궁금하네요. 와 미라 멈미. 예. 1999년에 2001년에 이제 1편하고 2편이 개봉을 했는데. 예. 재밌죠. 아. 이게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고 인기 엄청나게 많았고 여기 아누비스도 있네요. 아누비스. 다 선년 선남 선녀네요. 다. 근데 여기는 이 영화는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정말 이집트 학자가 주인공으로 나오죠. 네. 이 사람이 이 여자가 이제 여성분이 이집트 학자고 네. 이 사람은 약간 그 보물 사냥꾼 같은 탐험가 탐험가 같은 느낌으로 나오는 도굴 전문이에요.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예, 아무튼 근데 사실 저는 인디아나 존스를 더 좋아해요. 아 왜요? 아, 고증이 좀 불편해. 아 좀 흥미 위주로 됐나 봐요. 예예 예, 약간 그렇고 그다음에 이렇게 막 그 뭐 이렇게 이집트 신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좀 저는 그냥 이런 거 보면 묘사를 그냥 원래 있는 그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더 그 보는 사람한테 임팩트 아 근데 똑같아. 임팩트는 똑같아요 사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임팩트는 똑같은데 예. 이상하게 그 디테일을 좀 이상하게 뭐 자기들 마음대로 막 바꿔놔가지고 그런 게 조금 이제 보면서 이렇게 영화 스토리나 내용은 좋아하는데 이게 저한테는 시각적으로 되게 힘들어요 보면 이러면서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요 너무 많이 알면 안 돼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몰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그러니까 자기 전공 분야 것들을 보면 누구나 다 힘들어 하시죠. 아마 교도님도 그 과학, 뭐 시간 여행 이런 거 걸릴 거야. 이런 거 보면 되게 힘드실 수도 예.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식의 저주, 예. 지식의 저주라고 합니다. 저주. 지식의 저주라고 그래요. 예. 예. 근데 어쨌건 근데 여기서도 그 고증이 네.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게 그 말씀하신 그 아낙수나문, 이모텝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예. 실제로 고대 이집트에서 쓰이던 이름이에요. 아. 물론 이제 여기서 이 영화에서 묘사하는 아낙수나문이나 이모텝이 실제 역사 속에서의 아낙수나문이나 이모텝이랑 관계가 없지만 네. 이름만큼은 좀 잘 채용을 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아낙수나문이라는 이름은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아낙수나문이라고 발음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영어식 발음이에요? 영어식 발음도 아니고 좀 발음이 잘못됐어요. 원래 뭐예요? 원래는 앙케세나멘. 완전 다른데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중간에 이제 모음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앙케세나멘에서 이제 중간에 그 앙크라고 있는데 앙크. 근데 이거를 이제 중간에 그 A N K인데 예. 중간에 N 뒤에다가 A를 넣으면 안하게 돼버리잖아요. 아. 네. 그런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했어요. 아 그러네요. 사이에 A를 넣으면 안 하게 되네. 예, 순남은 세나멘.
세나멘. 그 자음은 똑같죠. 앙크 세나멘. 중간에 모음의 위치나 모음의 발음을 조금씩 바꿔가지고. 앙크 세나멘. 여기가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실제 존재했었던 이모테프 아낙수나문 가운데 제일 유명한 사람들인데. 어? 임호민. 호민이요. 뭐 비슷하네요. 예, 네, 비슷하신데. 아무튼 여기 두 개. 예, 근데 이 이모테프는 그 영화 속에서는 이제 괴물로 그려지잖아요, 약간. 정말 막 복수심 예. 아 영화 안 보셨다고 그러죠. 예. 뭐 그런겠죠. 예. 예. 뭐 복수심에 불타는 약간 이제 그런 이제 약간 이제 미치광이로 그려지는데 예. 원래 이집트 역사 속에서의 제일 유명한 이모테프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 그러니까 현자의 전형. 예. 그러니까 이집트 역사 시대 내내 현자로 숭배되던. 예. 나중에는 정말로 신격화돼가지고. 예. 이제 그 신앙의 대상까지 됐던 그런 인물인데 그 제일 유명한 업적으로는 그 피라미드들 중에서 예. 최초로 지어진 피라미드가 있어요. 계단식 피라미드인데 예. 그 설계자예요. 아 되게 그러면 최고로 현명하고 최고로 똑똑하고 예 그리고 역사 이집트 역사 속에서 좀 상당히 초창기에 등장한 인물이어서 기원전 한 2650년경 이집트 제갈공명. 약간 그런 느낌이죠. 예. 제갈공명도 막 여러 가지 막 개발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계단식 그 맞아요. 예. 딱, 딱 그 느낌. 이집트 제갈공명 딱 좋은 그 표현인 것 같아요. 이거 두상이 멍청할 수가 없네요. 꽉꽉 들어가 있네요. 예. 그래서 예, 이 사람의 그 이모테프의 모습을 표현한 이게 이 청동상도 되게 조그만해 한 요만해요. 그러니까 아마 네. 대부분 다 휴대용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예.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나중에 신격화되거든요. 아.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숭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물건들인 것 같은데 후대에 만들어져요. 이 사람 당대가 아니라 한 2000년 정도 후에 많이만 관제처럼 막 이렇게 예. 신격화 실제 인물이 신격화되고 예. 그 막 그 불상 조그만 불상처럼 집에서 맞아요. 좀 모시는 예, 식으로 예.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집트 유물이 있는 박물관에 가시면 거의 다 보실 수 있어요. 거의 다 박물관이 갖고 있고 예. 그 모습은 이 머리 털이 없으시고 네. 이렇게 정자하게 정자세로 앉아가지고 그 손에서 저 파피루스 롤이에요. 파피루스 롤 이렇게 펴고 있는 모습으로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현자의 모습인 거죠. 뭔가 차분하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딱 가서 머리털이 없는 분이 앉아가지고 뭔가를 보고 있다. 그럼 거의 90%는 다 이모테프라 생각하시면 돼요. 뭐 지성의 예. 상징.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계속 그냥 현자의 어떤 대명사로 많이들 많이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뭐 예. 앙켈 세나멘은 뭐 저 양반은 네. 여성이고 예. 우리들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이 투탕카멘의 네. 그 부인.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베다른 누이이자 예. 부인이었던 왕비였죠. 예. 공주이자 왕비였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집트 이 당시 투탕카멘 시대에는 이집트 그 왕실 내에서 근친상간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로열 블러드를 유지하려고. 예, 약간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투탕카멘의 전 왕이 이제 아케나텐이란 파라오인데 예. 투탕카멘은 이 아케나텐의 그 제1 왕비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서자예요. 근데 이 서자가 근데 이제 제1 왕비한테는 딸밖에 안 태어났어요. 예. 근데 보통 이집트의 왕위는 남성에서 남성으로 전해지니까 예. 이 서자가 파라오가 되기 위해서는 스리탕카멘은 없나요? 아, 스리탕카멘 없어요. 예, 없어요. 예. 근데 아무튼 이제 서자가 파라오가 되기 위해서는 예. 정치적인 정통성, 정당성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예. 이게 정 그러니까 제1 왕비에서 태어난 다른 공주들과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 해서 결혼한 거죠. 그래서 이 아케사나메는 이 아케나텐과 네페르티티라고 하는 이제 제일 유명한 또 왕비 중에 한 명인데 네페르티티. 원피스의 네페르 비비. 이제 아마 거기서 이제 따온 이름이겠죠. 당연히. 네, 예. 비비? 비비 있잖아. 네페르 비비. 아닌가? 비비는 있었던 것 같은데. 비비 무슨? 아 네펠타리 비비였나? 아, 네펠타리 비비. 그거 아니 아마 따온 거 아닌가? 근데 네페르타리라는 인물 또 있어요. 아 네페르티티도 있고. 근데 둘 다 유명해요. 아. 네페르타리는 람세스 2세 부인. 아. 네페르티티는 아케나텐 부인. 아. 그래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이제 그 양키스남에는 그 투탕카멘의 배달은 누이이자 예. 이제 왕비였던 인물이고 지금 저 장면은 원래 제가 잘랐는데 투탕카멘 무덤에서 나온 이 황금으로 만들어진 그 의자가 있어요. 예. 의자 등받이에 그려진 그 이제 그 장식인데 여기서 지금 저 왼쪽에 사람 한 명 보이시죠? 이렇게 잘려 있지만 예. 앉아 있는 사람. 예. 그 투탕카멘이에요. 투탕카멘한테 왕비가 이렇게 그 뭐죠? 그 오일을 예. 향유를 발라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실제로 투탕카멘 저 얼굴하고 황금 마스크랑 얼굴이 좀 비슷한가요? 뭐 비슷하다는 사람도 있고 비슷하지 않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구나. 예. 보기 나름인 거죠. 앙케세나면은 지금 머리 위에 있는 저 공 떨어뜨리면 벌칙 받나요? 아마 저 공을 아마 저게 떨어지면은 이 사람이 벌칙 받는 건 아니고 예. 저 이제 저 왕비를 수행하던 예. 그 시종들이 아. 혼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그래요? 예. 그 공을 왜 저기 바구니에 담고? 저게 태양 원반이에요. 아. 예, 태양 원반. 아, 그렇구나. 태양 원반이 이집트에서는 중요한 상징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여기 지금 잘려 있는데 여기 보시면 손 되게 많죠. 손. 아 손이에요? 손. 아 손이구나. 예. 아~ 이게 사실은 다. 헐 깜짝이야. 예, 예 그렇죠. 어 그러네요. 예 손. 아 여기도 문자인가요? 문자는 아니고 어떤 이제 상징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쭉쭉 뻗어 있잖아요. 예. 이게 태양 광선이에요. 아. 그리고 이 끝에 태양 원반이 그려져 있어요. 예. 태양 원반에서 이제 태양 광선이 이렇게 쭉쭉 내려와가지고 예. 이 파라오랑 왕비를 이렇게 왕비한테 뭔가를 건네주거나 축복해주는 장면이에요. 아. 여기 보시면은 손 끝에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있죠. 뭐 이렇게 요. 뭐 십자가 같은 게 있는데. 예, 십자가 이렇게. 그, 아 동그란 거. 예, 동그란 앙크 십자가. 맞아요. 게임에 있어요. 앙크 십자가. 맞습니다. 히어로즈 오브 마이티 앤 매직 3. 게임에 자주 나와요. 저. 부활용으로. 예, 저게 생명이라는 의미거든요. 생명. 그러니까 태양신이 이 왕비와 그 파라오한테 생명을 건네주고 있다라고 아. 보셔도 돼요. 저 나중에 기독교에 저런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된 아마 기독교의 십자가라는 그 상징도 여기 영향을 좀 받았을 수도 있다. 뭐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아. 예,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아 그렇군요. 요게 예, 예, 이제 이렇게 이제 한글로 치면 이렇게 약간 우자처럼 돼요. 우자. 우. 맞아요, 맞아요. 예, 예. 이렇게 동그라미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우 그 예. 모음 이렇게 우 붙어 있고. 예. 그렇게 생겼어요. 암수할 때 그 암. 그것도 그, 맞아요. 그, 예, 그거랑도 비슷하고. 그 예, 예, 비슷하죠. 그런 상징이 이제 여기 이제 그려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야 좋네요. 이거 부조라고 하나요? 이것도 되게 좀 되게 디테일하네요. 엄청 아름다워요. 실제로 보시면은 되게 옛날 작품입니다. 예, 기원전 1300년대 만들었으니 지금 3300년 전에 만들어진 건데도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졌죠. 그리고 또 이집트를 모티브로 한 영화. 이거는 아마 훨씬 더 많이들 안 보셨을 텐데 혹시 보셨어요? 안 보셨겠죠, 당연히. 가드 오브 이집트라는 영화예요. 생긴 게 이집트랑 다 상관없어 보이는데요? 굉장히 정말 예리하신데 제가 그 얘기 하려고. 아, 예, 정말 예리하신 어떤 이 눈을 역시 그 아, 예리 안 해도 너무 너무 아니, 그래도 제가 이거 이렇게 딱 보여줬을 때 이 말씀하신 분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생긴 게 이집트가 아닌데요라고 말씀하신 분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역시 요것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집트의 느낌에서 뭐 좀 이렇게 뭐 리메이크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사실 좀 B급 영화예요. 아까 뭐 인디아나 존스나 뭐 미이라 이런 거 정말 헐리우드 블록버스터인데 네. 이거는 조금 좀 떨어져요. 그 퀄리티나 제작 비율도 좀 낮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 영화의 스토리의 모티브는 이집트 신화예요. 아. 이제 이 영화의 모티브를 표현한 이 석상이에요, 이게. 네. 호루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호루스. 매 머리를 한 신. 네.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개미알키처럼 생겼는데 정확히 어떤 동물인지 모르거든요. 네. 요게 이제 세트라는 신인데 유명하죠, 세트도. 유명해요. 예. 이게 세트. 이집트 왕권 신화에서 정말 중요한 에피소드예요. 아. 그러니까 원래 이집트의 왕권은 이제 신으로부터 오는데 네. 태양신 그 라가 이제 그 라를 창조주로 첫 번째 창조주라고 했을 때 이 네. 태양신의 이 그러니까 신들의 왕이죠. 이 왕권이 쭉쭉 내려와 가지고 결국에는 오시리스라는 이제 왕 그 신한테 왕권이 내려와요. 네. 오시리스가 라 태양신의 한 증손자 정도 될 거예요. 아마 하나. 둘 증손자 예. 손자인가 아무튼 뭐 아무튼 후예요 예예예 예. 손자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호루스가 이제 왕인 거예요. 네. 호루스가 아니라 오시리스가 오시리스. 왕이었는데 네. 오시리스 동생이 세트예요. 네. 세트가 자기 형을 질투해가지고 형을 죽여버려요. 그런 옛날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 중에서 아마 이게 거의 제일 오래된 얘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질투해서 담궜어요. 네, 담궜어요. 담근뿐만이 아니라 담근 다음에 분해요? 분해요? 분해요. 아. 그 분해해서 시신을 다 이집트 전역에 뿌려요. 복구 못하게. 예. 아.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오시리스의 부인이었던 이시스라는 여신이 있어요. 이시스. 이시스도 유명해요. 이시스가 그 시신을 다 찾아가지고 오시리스의 시신을. 아, 드래곤볼. 드래곤볼 찾듯이. 약간, 오, 예. 재밌다고. 예. 그래가지고 다 이제 꿰맨 다음에 마법으로 이 오시리스를 부활을 시켜요. 오. 예, 그게 사실 신화적으로 봤을 때는 최초의 미이라라고 보시면 돼요. 아. 예, 시신을 이제 다 다시 이렇게 좀 관리를 해가지고 예. 마법으로 부활을 시켜요. 그래서 오시리스가 되살아나는데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적인 맥락에서의 부활은 예. 그 이 다시 살아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예. 저승에 가서 부활하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오시리스는 더 이상 저승에 아니 이승에 머물진 못해요. 예. 저승에 가서 저승의 왕이 돼요. 원래 왕이었으니까. 예. 그리고 이 이승에는 그 이시스랑 그다음에 이 유복자인 그러니까 이시스 오시리스에서 태어난 예. 어린 호루스만 예. 남겨진 거죠. 아, 예. 그래서 호루스가 근데 사실은 그 당시 이제 지상은 세트가 지배를 하고 있었고. 예. 세트가 그래서 핍박을 하니까 호루스 괴롭혀요. 예, 그러니까 자기 이시스랑 호루스, 자기 조카를 괴롭히는 거죠. 왜냐하면 되게 왕권에 위협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시스가 호루스를 데리고 어디 이제 숨어가지고 예. 호루스를 키워요. 예. 호루스가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이제 아버지의 왕권을 되찾기 위해서 복수를 하는 거죠. 자기 작은 아버지한테. 예. 그래서 둘이서 이제 미친 듯이 싸워가지고 이겨? 호루스가 이겨요. 라이온 킹이네요. 맞아요. 다 그 똑같아요. 신화적인 구조가 라이온 킹과 똑같아요. 라이온 킹이 완전히 이 신화랑 똑같아요. 거기다 배경도 아프리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의 그냥 제 생각에 라이온 킹 그 스토리 쓴 사람이 이거 알고 있어요. 거의 아니 무조건인 것 같아요. 예, 무조건이에요. 예, 똑같아요. 그 얘기를 그 얘기가 이제 이 영화의 그 모티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세트네요. 그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세트가 악한 역할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또 뭔가 더 멋있어서 호루스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아, 이 사람도 호루스요? 예, 호루스 같아요. 그럼 이 사람 세트? 세트일 것 같아요. 예. 아, 오른쪽 세트래요, 오른쪽.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세트 호루스. 예, 제가, 맞네요, 맞네요. 예. 그런데 베르트랑 같아요, 왼쪽. 베르트랑. 효자테란. 진짜 옛날 인물이잖아요. 저도 알고 있어요. 엘키 예. 알아요? 엘키 모르는데요. 베르트랑 선수가 그 나중에 뭐 워3 프로게이머도 하다가 나중에 포커 플레이어로. 아, 맞아요. 맞아요. 그거는 들었어요. 그 활동명이 엘키예요. 아, 그렇구나. 정말 1세대 게이머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아래 요거는 고증이 맞나요? 뭐 바이킹처럼 좀 아직 안 맞아요. 전반적으로 좀 조악한 면이 있고 예. 고증은 진짜 하나도 안 맞아요.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이제 이게 딱 보니까 이집트적이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영화가 처음에 개봉했을 때 좀 논란이 됐어요. 뭐냐면 이 영화 속에서 이게 다 이집트 신들인데 예. 신들의 이야기인데 이 신들을 맡은 배우가 예. 다 대부분 전형적인 백인 배우들이에요. 근데 고대 이집트인들은 백인이 아니거든요. 예. 전형적인 백인이랑 달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는 정말 좀 인종차별적인 어떤 그 의식이 들어간 영화다. 그래서 되게 많이들 비판을 했어요. 이 영화의 어떤 이 설정, 그러니까 이런 그 배우들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 그래가지고 좀 논란이 됐었죠. 그래서 아까 이 영화의 스토리를 이제 어떤 이제 그 그러니까 물건으로 표현한 어떤 이 그 석상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 가운데 서 있는 인물이 파라오인데 예. 이 사람은 람세스 3세예요. 예. 람세스 2세가 아니라 3세. 2세가 유명하잖아요. 2세 유명하죠. 예. 3세도 유명해요. 아, 3세도. 람세스는 11세까지 있어요. 아. 네. 아이폰 같지.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람세스의 이름을 쓴 파라오가 예. 11명. 이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솔직히 뭐 2세, 3세 뭐 이런 그 뒤에 붙이는 숫자들은 현대학자들이 붙인 숫자고. 그렇죠. 다 똑같이 람세스잖아요. 예, 람세스죠. 물론 4세대 람세스 뭐 이런 거지. 약간 그렇죠. 예, 예. 그런데 람세스 3세까지는 3세는 2세 못지 않게 훌륭한 파라오예요. 역사적인 업적이 많은 파라오예요. 예. 근데 이제 그 이후 뭐 4세부터 11세까지는 좀 다들
이렇게 뭐 이렇게 그 강력한 통치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이집트가 망해가고 있던 시대의 파라오들이어서 예. 예, 최후의 위대한 파라오라고 불리죠. 람세 3세가. 아, 이때 람세 3세 시대 때 이집트가 뭔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강력한 제국으로서의 고대 이집트의 끝물, 제일 끝물 일대의 파라오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거 되게 여기가 엄청 예, 요거는 지금 보시면 가부증어 같이 이게 왕관이에요, 왕관. 이게 이제 원래는 여기 흰색이거든요, 흰색. 예. 요거는 이제 상이집트, 이집트 남쪽을 상징하는 왕관이에요. 예. 네 그리고 아마 여기 보시면은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요 부분은 빨간색이거든요. 요 부분 요 아랫 부분은 빨간색이고 요 위쪽이 흰색인데 예. 요 빨간색 부분은 하이집트 그러니까 이집트 북쪽을 상징하는 왕관인데 이 왕관들을 제가 뭐 다음에 아마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예. 요 왕관들을 이제 따로 쓰기도 하고 같이 엮어서 쓰기도 해요. 우선 지금 엮어서 같이 이중 왕관을 쓰고 있죠. 이걸 탈착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몰라요. 그건 몰라요. 왜냐면은 이 왕관의 실체가 발굴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왕관을 묘사한 그림이나 이런 석상들은 되게 많은데 실제로 왕관이 물건 자체가 발굴된 적은 없어가지고 네. 실제로 어떤 재료를 어떻게 만들었고 어떤 식으로 사용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모양만 가지고 얘기했을 때 색깔만 가지고 얘기했을 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궁금한 게 호루스랑 지금 세트랑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축복을 받잖아요. 예. 둘이 사이가 안 좋잖아요. 화해했나요? 화해는 안 했지만 이게 이집트 사람들은 그 이집트에는 악신이 없어요. 공과 사는 구분하는 스타일인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세트가 분명히 신화적으로는 나쁜 신인데 예.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세트를 되게 이렇게 그 배척하지 않았어요. 세트를 추종하는 세력도 분명히 있었고. 세트는 뭘 담당? 뭘 상징하는? 세트는 일단 사막. 사막.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제 호루스랑 사막에서 진 다음 사막으로 쫓겨나가요. 예. 그리고 사막을 상징을 하고 또 하나는 세트는 전투력이 강한 신이에요. 되게 싸움 잘하는 신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벽화들을 보면 이제 이집트 신화적으로 봤을 때 이 태양이 네. 이제 그 서쪽으로 지잖아요. 예. 지고 나서 밤 동안은 이집트 사람들의 상상계에서는 이 태양이 지하 세계로 여행을 해요. 예. 근데 이 지하 세계에는 태양을 위협하는 굉장히 많은 위험들이 있어요. 예. 막 괴물도 있고. 예. 근데 그리고 이 태양신이 이제 배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예. 그 뱃머리에서 칼 들고 적들과 제일 먼저 싸우는 신이 세트예요. 전투력이 강한 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제 왕권을 얘기할 때 이제 주된 왕권과 관련된 신은 호루스지만 예. 세트도 배척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트한테도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파라오는 뭔가 그 하이 템플러 다크 템플러 좀 명화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진짜 호루스는 예. 이제 좀 이렇게 재밌네요. 이게 설정이 너무 재밌는데요. 이집트 재밌죠. 설정이. 예.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이 꺼졌나? 배터리가 다 닳았나? 충전을 좀 해놓으실래요? 나중에 가실 때. 이거 근데 아이폰인데 있습니다. 예. 이거 없으시면 어떻게 진행 어떻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몇 시? 지금 다음까지만 조금만 더 하고 이제 예, 예 제가 뭐 어차피 오늘 끝까지 다 못할 것 같고 그림 확대는 지금 좀 힘들어요. 예. 그 파라오의 분노 얘기를 못 하겠네요 아무래도. 파라오의 분노 롯데월드. 예, 그 다음에 불러주시면은 그때 예. 또 말씀드리겠고.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요걸로 이제 얘기를 끝내죠. 어쌔신 크리드. 예, 지금까지 제가 고대 이집트를 이제 어떤 소재로 해서 만들어진 여러 그 창작물들에 대해서 몇 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게 아까도 제가 미라 영화 얘기하면서 잠깐 언급했지만, 저는 그런 것도 보면 힘들어요. 되게 약간 보면서 막 즐길 수가 없고 좀 일하는 느낌이 들죠. 예. 계속 뭔가 지적해야 되고 막 들어오니까 막 눈에 잘못된 거. 예. 근데 이 모든 이집트 관련된 이 창작물 중에서 가장 고증이 훌륭한 작품이다. 세트 오리지는 눈이 상대적으로 편안하다. 즐겁다. 오히려 즐겁다. 이게 막 이 이집트 내부를 막 돌아다닐 수 있는 거야. 돌아다닐 수 있죠. 그쵸? 예. 그 정말로 고증이 잘 됐어요.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게 잘 표현이 되어 있고 예. 전공자가 봐도 당연히
만족감이 되게 높고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 게임이죠. 물론 전 게임 하는 것보다 화면 보는 걸 더 좋아하지만 네, 게임 하려면 힘드니까 예. 집중해야 되는데 근데 아무튼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예 아무튼 뭐 게임적인 완성도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 고증의 측면에서는 정말 정말 뛰어난 작품이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몇 개만 좀 소개를 하자면 예. 일단은 요거 이제 게임 그 화면인데 아 위에 여기 이제 피라미드 이 보시면 아까 잠시만요 요 여기 보시면은 피라미드 꼭대기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예. 예. 이게 뭐냐면 그 이제 돌을 쌓고 예. 가장 상단부에다가 이제 뭐 피라미디온 혹은 뭐 캡스톤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돌로 된 피라미드 형태의 돌을 이렇게 딱 얹어요. 예. 그리고 발견된 적은 없는데 저 예. 아니, 저 돌이 그러니까 발견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다른 이제 중앙국 시대 피라미드에서는 발견이 됐는데 예. 근데 이 중앙국 시대 피라미드 같은 경우는 저 캡스톤이 금박이 입혀져 있었다. 기록이 있어요. 라는 그 썰들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누가 저거를 뭐 보고서 딱 쓴 건 아니지만 뭐 그렇게 약간 그거를 추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묘사들이 좀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채용해서 아마 여기다가 이제 묘사 그 표현을 해놓은 것 같고 그래서 예. 지금 여기 꼭대기 올라간 거예요. 예. 이게 이 사람이 주인공이 왜 올라갔대요? 모르겠어요. 근데 올라가려고 예, 올라갔는데 예.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나일강이고 물론 이제 이 화면이 조금 과장돼 있기 조금 축소돼 있고 예. 좀 과장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산 같은 경우 예. 이렇게 높진 않아요. 아. 이집트 저쪽 그 이제 그 동편에 있는 그 산 그 어떤 이런 그 뭐라 그랬지 이제 예, 이 뭐 아무튼처럼 같은 예, 높지 이렇게 높지 여기 완전 산맥인데 동산 예, 저렇게 높진 않아요. 뒷산 느낌 예 약간 그런 느낌이고 근데 나일강 있고 그다음에 뭐 이런 어떤 나무나 뭐 이런 것들 조금 이제 좀 더 멀리 있었고 더 규모가 컸지만 예. 좀 축소했지만 어쨌건 그래도 되게 아름답게 잘 꾸며져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여기에 이제 이집트 문자가 쓰여져 있는데 네. 이게 다 완벽하지는 않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 대목에서는. 근데 되는 대로 든 거예요? 근데 꼭 그렇진 않아요. 여기 보시면은 뭐 여기 네스트 비티라고 쓰여져 있는 게 있는데 네. 여기 요거는 이제 상하 이집트의 왕이라는 뜻이고 네. 뒤에 이렇게 그 타원형 프레임이 있잖아요. 예. 네. 요게 요거는 이제 그 카루투시라 그래서 그 왕의 이름을 써놓는 형식이에요. 근데 이 안에 지금 쿠프라고 쓰여져 있어요. 쿠프. 그러니까 이 대피라미드의 그 주인 파라오가 쿠프거든요. 예. 쿠프의 이름을 여기 써놓은 거예요. 그럼 이 피라미드 쿠프왕의 피라미드예요? 예, 그렇겠죠. 예. 아마도. 예, 왜냐하면 쿠프 이름이 쓰여져 있으니까. 쿠프왕의 피라미드가 대피라미드 예. 제일 큰 피라미드이기 때문에 예, 예 그런 걸 좀 잘 살렸고 또 하나는 요것도 이제 게임 그 화면인데. 예. 요게 이제 게임 속에 이 게임에 등장하는 여러 주요 인물들 중에서 예. 그 프톨레마이오스 13세예요. 예. 이 사람은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었던 예. 그 클레오파트라 7세. 예. 그 클레오파트라의 남동생이에요. 예. 근데 둘이 원래 동시에 이집트를 통치했어요. 라이벌 예. 정치 라이벌이었어요. 예. 막 둘이 다투는 내용이 이제 게임의 주된 얘기고 예. 그때 클레오파트라가 로마의 유력자인 카이사르를 예.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예. 내용이 여기 이제 아. 이 게임에 나오는데 뭐 여기서는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요게 이제 그 이 프톨레마 13세를 묘사한 요 장면인데 예. 이 사람 쓰고 있는 거 네메스 똑같죠. 그 투탕카멘 그 황금 마스크랑. 네, 예, 돼 있죠. 예, 네메스고 그다음에 이 사람 들고 있는 요 홀. 예. 이게 이제 우스라는 우스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 우스. 예, 그 지팡인데 이제 그 지팡이 머리가 동물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아노비스 모양으로 되어 있고 신인데 이게 대가리만 잘라서 가지고 다녀도 돼요? 이제 예, 돼요. 아, 예, 돼요. 예, 예. 됩니다. 그런 그 예, 그런 게 있고 이게 요거는 이제 보통 그 실제 했었던 지팡이에요. 파라오가 자기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물이에요. 예. 그런 것도 되게 잘 표현을 했고. 예.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이 사람이 지금 메고 있는 이 목걸이 펜던트를 한번 봐주시면, 예. 저것은 잘 안 보이는데, 이건 실제 하는 유물이에요. 오. 되게 되게 아름다운 유물이에요. 오. 이 유물은 이거예요. 오, 진짜 멋있네요. 이건 지금 미국에 있어요.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지금 소장 중인 유물인데. 새로 안 칠하고도 이 정도. 예, 이거 원래 이 상태예요. 예, 예. 기원전 2000년 예, 가까이 예, 되는. 이게 똑같이 생겼죠. 이게 지금으로부터 거의 4000년 전
유물인데 야, 세공 기술이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이거는 투탕카멘보다 거의 한 500년 전 유물인데 굉장하죠. 이 그러니까 물론 이 유물은 그 이제 사트 하토르 이우네트라고 하는 공주의 무덤에서 나왔어요. 예. 우리 공주는 이제 그 중왕국 시대의 공주고 이 무덤은 그러니까 이 목걸이는 20세기 초반에 발굴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때 프톨레마이오스 13세 시절에 이 사람이 실제로 저 목걸이를 찾진 않았겠죠. 이 시대 때 저 목걸이는 무덤 속에 있었어요. 그죠, 그죠. 근데 어쨌건 실지하는 유물을 저 게임 속에다 구현을 해놨다는 점에서 또 되게 굉장히 이제 유명한 또 유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신경 많이 쓴 고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제 입장에서는 저걸 딱 제 유물을 아니까 저거 이러면서 이거 보면서 되게 즐거울 수가 있었어요. 그런 건데 이 목걸이의 디테일을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요래요. 요게 이제 요 펜던트를 확대시킨 사진인데 굉장히 아름답죠. 그러니까 여기 이것도 아까 그 투탕카멘 그 이 황금 마스크처럼 금으로 먼저 틀을 만들고 이 청금석 라피슬라줄리랑 터키서 그다음 홍옥수 이런 거를 이제 상감해가지고 만든 부분인데 이집트 고대 이집트에서 사용되는 굉장히 많은 상징들이 여기 지금 다 묘사가 되어 있어요. 풍뎅이도 있네요. 풍뎅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요게 이제 그 요 보시면 뭐 이제 매가 있죠. 호르스예요. 호르스가 또 뭔가를 하나 발로 쥐고 있는데 뭘 쥐고 있네요. 요거는 이제 쉔이라는 상징인데 요거는 이제 그 뭔가 순환을 뜻해. 순환. 그러니까 영원성을 뜻하는 상징이고. 그다음에 이 머리에는 동그라미가 있는데 요거는 태양이에요. 라신이 이렇게 맞아요. 예. 그래서 요 지금 요 호르스는 그 이제 라랑 호르스를 합쳐 놓은 또 신이 있어요. 라 호르 아크티라고 퓨전을 해요. 예. 이게 이집트에서는 신들을 다 많이 섞어요. 필요에 따라 섞어가지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라를 이제 시각적으로 표현할 때는 라도 그 매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호르스랑 똑같이 생겼는데 차이가 있다면은 그 머리 위에 태양 원만이 달려 있어요. 라는 호르스는 없고.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라 호르아키티를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코브라 있죠. 이건 아까 말씀드린 그 와세트라는 여신이고. 그러니까 이 여신은 그 상이집트의 상징이기도 상이집트의 수호 여신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왕실의 수호 여신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거고 여기 그 앙크 있죠 또. 앙크도 있네요. 앙크 있죠. 앙크 있고 좋은 건 다 갖다 놨어요. 아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쿠프 이름 얘기할 때 말씀드렸던 요 틀 프레임 타원형 틀. 이 타원형 틀 원래는 이 끝에 이렇게 묶어놔요. 묶어놓은 형태로 그리고 요 카르투시라고 하는 왕의 이름을 쓰는 그 틀이고. 그래서 이 안에 쓰여져 있는 이름은 왕의 이름이에요. 그 세누스레트 2세라고 하는 왕의 이름이 그러니까 세누스레트 2세의 주기명이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 저 동그란 빨간 색하고 풍뎅이를 합치면 그 왕 이름이 되는 거예요? 가운데 요게 있죠. 이 가운데 요 카, 카 그다음에 케페르라, 카스케페르라. 카케페르라라는 뜻은 이제 라의 어떤 그 탄생이 생겨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 이제 왕의 이름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이제 어떤 앉아 있는 사람이 이렇게 손을 벌리고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헤크라는 또 상징이자 문자인데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것이 뜻하는 숫자는 100만. 100만. 예. 100만. 그러니까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장수를 뜻하는 상징이라고 보시면 돼. 파라오의 장수를 뜻하는.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조그맣게 걸고 있네요. 도마뱀 같은 게 있어. 도마뱀이에요. 아, 도마뱀이에요. 예, 도마뱀인데 요거는 이제 맥켄이라는 글자의 상징인데 이것도 많다는 뜻이에요. 얘는 얘보다 조금 적어 가지고 10만. 10만 얘 100만. 100만이 있는데 왜 10만을 왜 붙였을까요? 그냥 뭐 그냥 뭐 많다. 이런 얘기죠. 많다. 많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징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는 다 집어넣네요. 다 집어넣죠. 예. 그러니까 뭐 킹갓, 제네럴 뭐 맞아요. 그거네요. 예. 킹갓 뭐 짱 뭐 캡, 캡빵 뭐 캡빵 아세요? 캡빵? 캡빵, 캡짱, 캡짱, 캡빵 뭐 캡숑 이런 캡숑. 예. 뭐 예. 그 옛날에 쓰던 얘기 표현들이죠. 예. 캡. 그런 걸 다 그냥 뭐 울트라 뭐 울트라 하이퍼 캡숑, 캡숑. 뭐 이런 거 다 넣어 놓은.
캡숑 먹거리네. 캡숑 먹거리. 예. 울트라 캡숑 먹거리. 예, 맞아요. 예, 예. 울트라 슈퍼 캡숑 먹거리. 약간 이런 느낌의 아, 울트라. 되게 떨어져 보인다. 그 이름만 이렇게 붙여도 이름도 되게 웃기네요. 사트 하토르 이오네트. 공주 이름인데 저거는 이제 그 이오네트라고 하는 지역의 하토르라는 여신의 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성 이름이에요. 되게 귀한 여성 이름이죠. 왼쪽 오른쪽 저 새가 같은 캐릭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약간 대칭적으로 만든 물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여기는 그냥 색이 빠진 걸 뿐이에요. 색이 다른 거. 여기가 아마 비어 있는 거 보니까 제 생각에 왼쪽에서 그게 떨어져 나온 것 같아요. 그죠. 파인기. 와, 진짜 역시 전문가셔가지고 되게 시각에 되게 정교하신. 저 전혀 몰랐어요. 저 이거 진짜 수백 번을 더 보았는데 거기에 이렇게 떨어졌는지 전혀 발견하지 못했네. 오. 이런 것도 좋은 것 진짜 같아요. 진짜 매의 눈이신데. 아니면 예? 말씀을.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야, 이거 예. 그러면 오늘은 딱 여기까지인가요? 예,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사실 뒤에 이제 그냥 뭐 그냥 맛보기로만 보여드리면 예. 뭐 이런 것도 얘기하려고 그러나 이제 한국의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재밌는 건데 예, 예. 티탄카멘 노래방 이런 노래방. 거. 예, 이제 제가 여기까지는 이제 그 해외에서 고대 이집트를 이제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예. 이제 뒤쪽에서는 이제 한국의 사례들을 좀 몇 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한국의 고증. 예, 한국의 고대 이집트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진짜 볼 수 있는 고대 이집트들을 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시간상 나소스도 나오고 할 텐데. 알겠습니다. 예. 다음에 한번 또 예. 날짜를 잡아서 한번 예, 모시도록 한번 또 하겠습니다. 시간을 잡아 주시면 예. 다음에 또 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후원 감사합니다. 와 오늘 그 설명 너무 너무 감사했고 예 좀 뒤에 일정 있으셔가지고 다음에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오늘 뭐 소감 한 말씀 한번 예 아우 진짜 너무 저도 재미있었고 또 제가 원래 되게 말씀 계속 드렸지만 개인적으로 정말 팬이어서 제가 진짜 제가 그 침착맨님한테는 제가 직접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유학 시절에 정말 우울하고 힘들 때 열심히 그 작가로 활동하시던 시절의 작품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그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뵙고서 같이 말씀 나눌 수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즐겁게 그럼 뭐 제가 은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진짜예요? 예, 진짜 과장 안 하고 제가 정말 와 이럴 때 이말년 한번 보면 기분 풀리고 약간 이랬었거든요. 제가 또 아, 저도 오늘 선생님 보시고 재밌는 이집트 얘기 들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사실 이집트 문자 실제로 읽는 거 처음 봤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처음 겪는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보시게 되면 또 좋은 얘기 이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가보죠.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후원해주시고 구독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게 한 분 한 분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네, 안녕. 고맙습니다.